된거 같아요. 왜, 왜 그러지? 중간에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가. 뭐 어쨌든 <laughs> 되게 되게 뭔 어쨌든 한 변화를 좀 거쳐 온것 같아요. 그 변화가 뭐 당장 눈에 보이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들 다들 조금씩 다들 놀라지 않았을까요? <laughs> 아니, 이게, 제가 뭐 어쩐 정치적인 입장이 저는 있지만, 이제 그, 사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3월달 지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오늘 페이스북에서도 한 지난 3 년간 당신의 지난 4년 제가 페이스북을 한4 년간 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이 가끔 그~ 뭐~ 그~ 연결된 무슨 광고 프로그램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뭐~ 뭐~ 당신의 뭐~ 이렇게 누구랑 누가 당신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장 많이 뭐 방문을 했나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카운트 해줄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들 그다음에 이제 저의 프로필 사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있어가지고 이벤트가 있어서 눌러 봤더니 자, 오늘은 어쨌든 2014년 4월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 계속 프로필 사진이 이제 노란 그 이렇게 촛불을 켜고 있는 게 노란 리본과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아이 키우는 아주 엄마의 입장으로 정말 저는 정말 생활을 이게 지나면서 정말 저도 이제 정말 이탈 조선을 좀 되게 많이 꿈꿨었거든요 이렇게 그 한국에서 과연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어쨌든 세월호라는 이, 이 고비를 같이 넘어야지 어그그 그 우리나라가 좀한 방향으로 좀 진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선거 전에는 좀 되게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 이번에도 사실 많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럼 세월호 문제는 정말 이 정부가 끝나야 어, 좀더 논의가 시작되겠구나 뭐 이런 절망감이 좀 있었는데 어 뭐. 저는 뭐 다른 정치적 입장은 관계 없이 어쨌든 이번에 20대 총선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한 120명 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120명이 세월호 특조위는 연장되어야 되고 세월호 문제의 해결에의해서 나도 어떤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다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문제가 이제 좀 바뀔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너무 다행스러웠어요. 뭐 이렇게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이제 뭐 혼나서 이렇게 꽃이다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냥 세월 하나만 봐도 그랬고요. 음 그래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4월. <laughs> 근데 또안 바뀌는 것도 되게 많죠. 사실 아직 국회가 시작 안 됐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황사가 심했던가요? 작년, 올해, 올해 특히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올해 어쨌든 날씨 정말 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저는 사실 이제 동남아 전공자여서 동남아 뉴스를 이제 거의 하루에 한번 이상 계속해 가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뉴스 보듯이 동남아 뉴스도 쉽진 않지만 계속 꼭 하루에 한 번은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동남아 전체적으로 막 날씨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그 특히 뭐엘니뇨라고 해서 되게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대기 순환, 해류 순환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3년마다 한 번씩 되게 이렇게 그런 그, 그, 고, 기온이 뭐 기온과 뭐 강수량 이런 부분이 이제 좀큰 틀에서 이제 그 전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뭐, 그게 뭐, 뭐, 3년 주기, 뭐, 8년 주기, 뭐, 30년 주기, 뭐, 이렇게 있긴 하지만, 올해는 동남아도 되게 심하다 그래요. 원래 그 지역이 동남아의, 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이 되게 전형적인 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 놀러갈 때, 우리 겨울일 때 놀러가라고. 그죠? 그럼 그때가 사실 날씨가 좋긴 좋아요. 그래서 뭐, 비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날씨가, 음, 뭐, 좀, 그래도, 오나하고, 뭐, 이런 때인데, 그니까, 러 이제, 그, 건, 그, 우기에서 건기, 그니까, 러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4월에서 5월 이쪽이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힘든 때이긴 하거든요. 그때 가면, 사실 동남아도 우리가 이제 사시사철, 이렇게 상록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낙엽스러운 걸볼수 있어요. 왜냐, 얘네도 너무 더우니까 강수량 증발을 그, 이렇게 좀 최소화하려고 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고음 되면은 일부가, 이게 상록 화렵수임에도 불구하고 고쯤에는 일부, 어? 우리 단풍하고 좀 비슷한데, 뭐, 요런 경관들을 뭐 필리핀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상간지대 가면 좀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새, 어, 몇 가지 그, 뭐, 가뭄이다, 뭐, 뭐, 그래서 뭐, 이런 뉴스야, 뭐, 아, 뭐, 안타깝지만 좀먼 얘기고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또, 어, 우리 요새 이제 애견인들도 많고, 그, 동물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렇게 공감 능력이 한국 사회에서도 점점 점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요번 주 초에 봤던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앙코르와트라고는 아시죠? 그죠? 캄보디아에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그, 어, 그 얘기 아시네. 앙코르와트에서 코끼리가 이렇게 픽 쓰러져서 죽은 사건이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단신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거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우, 얼마나 그 사람, 거, 그 관광객 태우고서 코끼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나빠, 막 이러면서 뭐 여기서 뭐더 나가서 뭐 동물의 인권, 뭐 동물원도 없어져야 돼. 그 다음에 관광용으로 뭐 이렇게 그, 그 사람들을 태우는 이런 코끼리 관광 이런 것들 사라져야 돼뭐 이런 것들 뭐 청원 운동도 하긴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딱 고수준으로만 그 이렇게 외신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 더 환경 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 그 태국판 뉴스에서 봤던 거 조금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코끼리가 태어날 때부터도 이제 야생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의 동물원 이렇게 이미 이제 사육된 환경에서 태어난 코끼리인 거 맞고요. 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관광업에 종사돼 종 이게 이야만 하는. 사실 코끼리가 그그 그 아시아 코끼리가 원래 걔네가 어디서부터 사는 애들이냐면 중동에서부터 동남아까지 왔다갔다 거려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아프리카보다는 덜하지만 아시아 코끼리도 원래 그, 개들의 서식치의 범위가 중동에서부터 이제 동남아까지 되게 넓게 퍼져 있거든요. 인도도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되게 멸종 위기 종이죠. 되게, 어, 멸종되는 것 자체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단은 뭐 도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 뚫리고 이러면 얘들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끊기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의 문제들도 있어서 아시안 곳끼리가 이제 좀, 어리, 그, 많이 이제 개체수가 줄고 이렇긴 했는데, 어, 그, 앙코르와트에서 그, 그, 죽은 코끼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착취된 거, 거기 저도 인정. 그 다음에, 아, 참, 그 코끼리가 좀, 운명이 참, 어, 가엾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 그런 건 있지만, 또 하나, 그,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 게 있는데, 그 코끼리가 사실 나이가 되게 많은 코끼리였더라고요. 야시안 코끼리가 평균 수명이 48세 이러는데, 45세, 그니까 사실은 정말 노인 착지한 거죠. 그죠? 어, 어 45세, 우리를 지면 정말 할머니 등에다가 이렇게, 어? 그, 이렇게 안장을 얹어갖고 사람을 태우고 다니게 한 거죠. 그죠? 음. 그 다음에 사실은 원래 돌아다녀야 되는 애들을, 음, 그렇게 관광용으로 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 태어나서 한 5년간 족쇄를 채워놔서 반경 뭐 이렇게 100m 이상을 못 돌아다니게 이렇게 가둬놔야 돼요. 아,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벼룩을 이렇게 딱 유리컵을 그, 그 이렇게 덮어놓으면 원래 벼룩은 뭐 이렇게 30cm, 50cm 뛰는 애들인데 딱컵 높이, 이렇게 컵을 없애도 컵 높이 밖에 못 뛴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인간에게 길들여지게 이제 살아왔던 그 운명도 되게 가냘프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그 코끼리가 쓰러진 거에서는 뭐 착취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렇지만 기후 변화 요인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동남아 뭐 캄보디아 쪽도 뭐 날씨가 43도, 44도는 예사로 찍는다는 거예요. 요새. 근데 문제는 이게 가뭄까지 심해지니까 이제 더 더운 거죠. 근데 이 날씨가 되게 안타까운데 5월 말에 우기가 시작될 때까지 쭉갈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또 코끼리는 워낙 이제 상징적이고 그렇게 큰 등치 큰 코끼리가 되게 충격적이었겠지, 앙코르아트에서 갑자기 픽 쓰러지니까. 쓰러지자마자 못 일어나고 죽었으니까 되게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긴 했는데, 사실 동남아에서 최근에, 어,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그, 그, 정말 이상기온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은 코끼리한테만 오는 건 아니고요. 사람한테도 그래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요새 여름철에 한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폭염에 대한 대처 이래가지고 노인쉼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집에 계시다가 이 날도 더운데 또 이제 그 가난한 노인분들 사시는 집들이 뭐 이렇게 뭐 단열도 잘안 되지만 난방도 안 되는 되게 더운 집일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혼자 계시다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뭐 경로당 같은데 24시간 이 거기서 생활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뭐, 그래서, 이렇게, 뭐, 폭염에 대한 쉼터, 이런 제도들이 있긴 있어요. 뭐, 잘, 어, 아직, 아주 많이 이게 홍보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측면에서 어, 그, 기후변화의 문제가 우리에게 좀실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시작하는 얘기로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laughs> 네, 그 어쨌든 이제 녹색 전환 오늘 생태적 삶 이런 얘기 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다, 음, 변화가 있고 자연이. 엄청나게 크고 거대하고 사실 이제,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인간들이 뭉쳐서 사는 곳들 보면 되게 지구에서 아주 일부 지역에 아주 조밀하게 모여 살고 있지 또 이제 지구 전체 차원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어, 비어있는 곳들도 많고 바다도 되게 넓은 것 같고 뭐 이런데 뭐 설마 인간이 하는 게 영향이 뭐 얼마나 큰 영, 큰뭐 지구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 많이 하고 사실 것 같은데 어, 많이 많이 할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류세 (Anthropocene). 어, 이게 뭐냐면은 그 세, 세기 그그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대 구분을 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지금 지구인들이 인류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태양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아 1년은 12달이고 뭐 365일이고 뭐 이런 제도가 있죠 그죠 이런 제도가 있죠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 달력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에디오피아 가면 아직까지 14개월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은 사실 뭐 기후대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그들은 지금 이제 4월 뭐 이때가 거의 그. 저 신년이 시작되는 때거든요. 우리랑 좀 시스템이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여전히 이제 조금 조금씩 다른 로컬한 그런 게 달력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건 대단히 인간의 어떤 그 생활 양식 그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중위도지방 서구 유럽에서 이렇게 고착된 세계적인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그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어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다라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보통 그 영어로 표현하면디 이제 케이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10년 단위로도 우리도 이제 아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10년 단위 주기로 뭐가 큰 틀에서 변한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또또 또 인간의 세월로 보면은 또 사실은 우리가 육신 그그 뭐죠? 회갑을 또 되게 중시했던 것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뭔가 이게 한, 한 텀이 이렇게 지나는 것 같은. 뭐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상태에서도 뭔가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에 쫓기지만 좀더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시간 구분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 구분을 하는데 이세라는 기준은 백년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어떨 때는 만 년, 수만 년. 까지인데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구의 나이를 세는 나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기준선들인데 이 세라는 것은 그니까 뭐냐면 지질학적으로 정말 큰 사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공룡하고 인간하고는 겹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지구라는 곳은 쭉 이렇게 지구의 지구의 나이가 뭐 태양의 나이는 뭐 152억 년이라 그러고 뭐 태양의 나이는 뭐 60억 년 이렇게 하지만 뭐 어쨌든 공룡이 살던 시기하고 인간이 살던 시기는 겹치지 않았고 뭐 이렇게 지질학적인 어떤 변동에 따라서 아 이렇게 지구의 나이가 이렇게 매겨지는데 지금 우리 현생 인류가 우리 같은 우리 지구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기를 보통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배우는데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뭐제 3기, 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 아 신생대가 이제 제 3기냐, 제 4기냐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신생대 제 4기에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신생대 제 사기 중에서도 홀로세에 살고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어요 지질학적으로 이거는 한몇년 전이지 한만만 칠천 만 년전뭐 이때부터가 지질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큰 변화가 있어 그그 그 이전 시기하고 구별되는 지구의 나이에 있어서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류세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어 사실은 이제 뭐냐면 지질학적인 변화는. 인간이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질학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어뭐 되게 열수적인 영향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그 지진 화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질학적인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 인간이 정말 큰 노력을 해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어 과연 뭐 지질학적인 영향까지 미치겠느냐 이런 것까지가 있었는데 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간이 지질학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인류세라는 용어는 이건 저널리스트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난 200년간 산업화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산업화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펼쳐진 영향, 이 지구에 미친 영향은 사실은 거의 지질학적인 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그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그런 이렇게 기사 쓰려고 이렇게 하고 이게 과학적으로 는 증빙이 되지 않았던 주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국제적인 과학저널 뭐, 뭐, 그뭐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거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중에서 이제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1월 달에 이제 되게 국제적인 어떤 영국 팀이 모여서 뭐 영국 사람, 뭐 이렇게 뭐 폴란드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 공동 연구를 한 사람들이 인류세는 실제 하는 것이다. 실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도 몇 가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신생대 제 사기라는 건 뭐냐면은 빙하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 사기라는 것 자체가 사기 삼기 이기 일기가 다, 다 빙하기인 거고, 이 빙하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가 완전히 너무 추워서 우리가 살수 없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간빙기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새라고 불려 이렇게 씬이라고 불려 마땅한 또 다른 세기로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지질학적인 그뭐 지구적인 뭐 예컨대 뭐 이렇게 만년 전에 어, 인도네시아의 그~ 수마트라는 라섬에 또바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요 어~ 호수 자체의 사이즈가 어, 뭐한한뭐남한의 반만 해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어, 뭐 어쨌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화산호가 있는데 그게 한 12,000년 전인가 13,000년 전에 한번 터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 뭐 이렇게 불의 고리가 흔들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요거는 이제 작은 거고 이런 또바호 같은 수준의 화산이 폭게 탁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정말 화산재가 대기권을 덮어서 3년, 이 제가 가라앉는데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태양열이 투과를 못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약간의 이제 소빙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 정도의 변화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질학적인 변화라는 건그 정도로 무서운 건데, 어, 지금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 지금 현재 인,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난 200년간 산업화를 통해서 인류 전체가 행해왔던 누적적으로 지구에 끼쳐왔던 영향들이 있는데 그게 지질학적인 어떤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찾아낸 거죠. 찾아낸 증거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일단 이거 밑에 거부터 볼게요. 이 밑에 게 이게 뭔것 같으세요? 뭐뭔것 같으세요? 이게 이게 바닷가에서 그냥 발견된 쓰레기인 것 같죠. 그죠? 그냥 쓰레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플라스틱 덩어리인데요. 예 네. 플라스틱 덩어리들인데 이 플라스틱들이 뭉쳐서 어디선가는 이제 어떤 이제 이 순환의 과정 속에서 어느 한 곳에 집적이 됐고 단순히 집적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조건 속에서 어~ 그~ 열수학적이라 그러는데 아주 열도 되게 높고 압력도 되게 받는 어떤 조건 속에 처하면서 플라스틱인데 거의 암석이 돼버린 거예요 플라스틱 암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암석. 그니까 이거는 지질학적으로 어 우리의 이게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인 거죠. 그죠? 응. 응. 플라스틱이 근데 그냥 플라스틱이 그냥 이렇게 붕붕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 암석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런 시기가 도래를 했다라는 거죠. 그니까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 얼마 전에 이제 꽃청춘에 이제 우리 어, 예쁜 보검미를 비롯하여 <laughs> 우리 그린랜드를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린랜드 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젊은 땅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제 조산 활동이 아직까지 펼쳐지고 있고 빙하도 있지만 화산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노천에서 온천물도 막 갑자기 뿜어져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구상에서 지금 제일 젊은 땅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제 뭔가 지질학적인 형성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인데 이 그린란드에 있는 빙하를 연구의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돌게 말아가지고 기둥을 이렇게 빙하의 기둥을 이렇게 쭉 끌어올린 거죠. 근데 빙하도 나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이테처럼 이층층으로 어떤 지구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빙하를 이렇게 빙하의 얼음 조각을 이렇게 끌어 올려 가지고 보니까 그 그린란드 빙하의 어떤 지점에 그것도 아주 가까운 지점에 아 실제로 이 빙하의 생성하고는 관계 없는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더라. 근데 그게 뭔가 찾아보니까 1950년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핵실험. 핵실험이 대단히 이제 그 핵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핵실험은 대단히 국지적이다. 국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거기서 생성된 방사능 낙진이 뭐100% 수거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구 어딘가를 계속 이제 대류를 타고 이제 해양을 타고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순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린란드에 이제 집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핵실험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핵발전하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 이제 나중에 같이 뭐 책을 읽고 정말 공부 모임을 한번 해봤으면 좀그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 그니까 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어, 미국이 어쨌든 미국을 비롯한 이제 연합군이 그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여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실은 이제 파시스트들이 더 이상 버틸 힘들이 점점 사라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점점 이제, 아, 어뭐 히틀러도 사망하고 이제, 아, 이게 전쟁이 거의 끝으로 다가가고 있고, 뭐, 이렇게 이탈리아의 이제 파시스트들도 어느 정도 제압이 됐고, 뭐 일본도 이제 뭐 거의 이제 아이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이 전쟁의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점 힘에 버거워지는 어떤 시점이긴 했지만 정말 강력하게 두방에 이제 원자폭탄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이 전쟁이 이제 그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죠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쟁 중에 사용됐던 최초이자 마지막 핵핵 핵적인 거죠, 핵무기인 거죠. 핵무기는 실제로는, 원, 어, 그, 전쟁 중에 사용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위험한 거구나. 야, 이거는 너무 매력적인, 그러니까 전쟁광의 입장에서, 전쟁에서, 어, 전쟁광이 아니어도 전쟁이란 상황이 정말 발생을 해서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저쪽이 어쨌든 전멸을 하든지, 어쨌든 이제 저쪽이 이제 굴복을 해야지 끝나는 건데, 그죠? 굴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위력적인 무기가 있다니 전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매력적인 정말 무기였을 거예요. 근데 한번 터트리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야, 이거는 너무 심한 무기구나. 어, 너무 심한 무기구나. 너무 심한 무기고. 무기 너무 심해서 이거 야 이거는 다음 전쟁 때 정말 쓰면 야 이거는 지구가 다 망할 수도 있겠네. 이런 두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를 했냐? 포기 를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났다고 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그 얘기 그런 말은 들어. 냉전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죠. 냉전이 뭐예요? 음, 차가운 전쟁인 거잖아. 요 열전. 정말 총알이 왔다 갔다 거리고 어디가 불타고 이러는 열전은 아니지만 차갑고 조용한 가운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파시스트로서 정말 제국주의에 너무 심각한 이제 제국주의를 하고 다른 나라들을 막 침략하는 일본과 뭐 이렇게 독일과 어, 그 이탈리아에서 존재했던 파시스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소련이 다 연합군이라는 이름하에 뭉쳐서 이세 국가랑 싸운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들을 굴복시켰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 경제의 운영 방식을 두고서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 갈 것이냐 이러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가 이제 갈라져서 실질적인 체제 경쟁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마자 다시 시작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열전이 끝났다고 해서 사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전쟁은 뭐총 쏘는 전쟁은 끝났지만 사실상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끊임없이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 제2차 세계대전 말미에 발견한 이 핵무기의 위력을 사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 무기의 성능을 갱신하기 위한 핵실험은 그로부터 한 15년 이상 더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여름이 다가오면 요새 이제 그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저는 아직 저는 인생에서 입어볼 일이 없었던 <laughs> 비키니라는 수영복이 있죠. 이게 프랑스의 그, 그 디자이너가 수영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배를 드러내는 이 파격적인 그 당시로서는 이 파격적인 그 수영복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어, 이, 이걸 처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일까. 그러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 지금 생각하면 뭐 그냥 이렇게. 그,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비, 이, 이, 이 수영복의 이름은 비키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그 비키니가 바로 이 비키니 섬에서 온 거죠. 비키니 섬은 그, 저기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의 어떤 산호초 섬이었고, 사실 거기 에 이제 어민들이 꽤 살고 있어 천여명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뭐,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제 살고 있었던 곳인데, 그 곳을 어, 이제 그 핵실험을 위한 어떤 최적의 장소로 이렇게 미국이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미국 본토에 살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거예 너무 위험하죠 원래 그 전에 히로시마 핵무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UFO가 숨겨져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laughs> 뭐 내바다의 사막에 지하에 뭐한 이렇게 150m 이렇게 구를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핵실험을 했어요. 그니까 요새도 사실은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어 바다가 가까이 없잖아요. 또 이제 바다에서 하면 다 티나잖아요 핵실험. 그러니까 다 지하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실험 했다 그럴 때, 진도 몇 회, 뭐, 이렇게, 그,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핵실험을 지하에서 해서 그런 거예요. 지하에 이제 100m, 100m, 이제 그1 0 0뭐 200m, 300m, 이렇게 쭉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그 핵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저 당시에 미국은, 자국 본토에서 하기엔 이게 너무나 위험한 무기니까 본토에서 안 하고 사람들이 덜 사는 섬을 하나를 이렇게 태평양에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하나를 찍어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빼고 그곳에서 핵실험을 전쟁이 끝나고 어 194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12년 동안 했어 요 핵실험을 몇 번이나 했냐 100번을 넘게 했어 100번을 넘게 한 거죠 늘 이게 이게 광하는 이런 이런 실험들에 미국은 이게 눈에 드, 드러나게 했고요 프랑스도 눈에 드러나게 했어요 프랑스도 이게 되게 핵 발전 되게 대국이잖아요 또 프랑스도 식민지 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 이렇게 막 어쩌다가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어 중앙 아메리카 옆에 있는 중앙, 중앙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뭐 미국과 이제 브라질 있는 남미 사이가 이렇게 가느다랗게 있잖아요 그 옆에 엄청나게 많은 섬들 이 있거든요 그 섬들 보면 섬들 이름 쪽에 가로열고 푸영뭐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들이 포기하지 않는 몇 그곳에 이제 그런 곳들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훨씬 더먼 곳. 어쨌든 이제 자기네 본토에서 먼 곳에서 핵실험은 계속했다. 미국만 한 것도 아니고, 소련만 한 것도 아니고, 프랑스도 하고, 영국도 하고, 파키스탄도 하고, 중국도 하고. 지난, 어, 한 15년 넘게 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핵실험은, 핵무기는 전략적으로는 실패한 무기인 거죠. 근데 북한도 사실은 핵 터트리려고 실험하겠어요? 우리 이거 있다. 이 최종적인 방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치킨게임이라 그러든가요? 그죠? 어쨌든 이제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핵실험을 뭐 이렇게 그 하는 국가들이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좀 얘기가 또더딴 데로 가서 길어졌긴 했지만, 이런 비키니 섬을 비롯해서 뭐 사실은 이제 지하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 지하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핵실험의 결과로서의 뭐핵 분진이나 이런 것들이 100% 수거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대기상 대기 중이건 이제 해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지질학적인 어떤 변화의 그 공면을 만드는 거기에 이제 박혀 있기도 했다. 뭐 이런다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인류세라는 말이 이게 한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뭐 2005, 6년에 이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그냥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아 그냥 이제 언론에서 하는 말인가 보다 싶었는데 올해는 이제 아예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서 인류세는 실제 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이런 면에서 아, 진짜 인간이 하고 있는 일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 여기 있죠? 응. 음. 어, 요것도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다다 다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면은그 이것도 이제 윌 스테판 해가지고 요새 이제 지구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면 이제 공동 연구 되게 많이 하는데 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뭔그 어쨌든 인간이 지구에게 미치는 영향 인간이 지구로부터 이제 늘그 자연의 질서를 이렇게 벗어나서 인간의 질서를 이렇게 구축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이제 관계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그 뭐 자원을 가져오거나 혹은 이제 폐기물을 다시 자원에 그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상황 속에서 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받는데 이쪽 빨간 쪽은 뭐냐 하면은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에를 지구적인 수준에서 측정을 한 거고 이쪽은 이제 지구 상에서의 어떤 지구라는 어떤 자연계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한 건데 보시면은 이제 어 뭐 자세히 보면은 뭐 자세 좀 이따 자세 히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 곡선이 이 이게 그그 도표의 이 방향이 이렇 되게 변곡점을 이렇게 요런 데가 이제 그 뭐야 이렇게 각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데 이 변곡점이 다 어디냐면 1950년 된 거예요. 1950년대와 지금은 정말 다른 시대인 것 같거든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 2차 세대, 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류의 인구가 이제 한 20억에서 30억을 갈까 말까, 막, 요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요런 시기였는데,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 동안, 인구가 지금 뭐 60억이네, 70억 가까이 가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인구가 갑자기 이제 5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막 이렇게 급증을 하고, 지구적인 수준의 그 GDP 국가별 GDP를 다 누적해 본 것도 50년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뭐 이제 뭐그 이거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그다음에 도시 인구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비료 사용량 종이 사용량 물 사용량 댐의 개수 교통량,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50년대를 중심으로 정말 인류는, 아,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업화를 한 200년 잡지만, 실제적으로 그 산업화의 영향이, 어, 영국이나 뭐, 이렇게 서구 몇몇 국가에 국한되어 있었다라면, 195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각 국가가 이제 다그 물결로 가는 거죠. 그죠? 산업화의 물결이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 50년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크게 변했다라면, 사실상 뭐냐면은, CO2. 어?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이거는 질산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메탄,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황, 어아 이건 아, 표면 온도네요. 지표 온도.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태양, 어, 이렇게 바다가 산성화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변곡점으로 급격하게 어떤 강력한 변화들이, 아이 물질 순환에 있어서 지구 물질 순환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학자들도 아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보니까 정말 거대한 가속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속도가 아주 누적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변해오던 것이었다라면 50년대 이후로는 이 아주 급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에 의한 영향력이 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근데 그것이 지구 환경에 있어서의 변화하고도 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라 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통계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면 나중에 이제 갖다 써도 이제 괜찮은 거죠. 그죠? <laughs> 이렇게 될것 같고.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 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얘기를 좀 해야 될것그 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음, 한국, 사람들은, 그, 우리가 살기에 기후변화 이런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말 들으면. 걱정된다. 어. 그래도 아직 걱정이 되시네요. 어. 그, 혹시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기후변화?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계절이? 응, 계절이 좀. 응, 간절기가 좀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죠. 맞아요. 음. 응. 그다음에 이제 뭐 그게 큰 문제로 다가오진 않지만 뭐 과일이 이게 나는 곳이 이게 저는 고향이 충주인데 저희 저희 고향이 사과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고향이 평창이거든요. 요새 또 이렇게 평창 사과가 뜬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러면서. 어, 그렇죠. 평창이.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이렇게 남북 간의 관계 좋을 때, DJ 노무현 시절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뭘 해보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충주 그때 시장님이 저는 기억나는데 어 되게 선도적으로 뭐냐 면 평양에 사과나무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평양 어디 거리 가면은 사과나무가 있거든요. 그니까 겨울에만 이렇게 잘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면 거기서도 사과가 자란다는 거예요. 네. 특이하죠. 이게 어쨌든 이제 점점점 올라가. 이런 거는 근데,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나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음 지카 바이러스 <laughs> 해외 갔다 온, 브라질 갔다 온 사람 필리핀 갔다 온 사람에 물려오는 거지 우리나라는 안 걸리는 것 같죠. 그죠? 예? 음. 그죠? 그런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큰 자연 재난이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뭐세월 같은 참사가 있긴 했지만 그건 어쨌든 인재인 거고 우리는 자연재해가 그렇게 심한 나라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복받은 나라인 건데 저는 사실은 논문 쓰면서 필리핀 있는 동안 제가 이제 그 되게 심각한 태풍에 그, 그 원래 이제 필리핀이 또 태쿵, 태풍 태풍 진원지잖아요. 태풍 진원지인데 제가 그 태풍 진원지에 갇혀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저 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데 마닐라에 있는 제 친구들 제가 이제 그그 그 연구 현장에좀 되게 험한 오지여 가지고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두 시간 또 이제 거기서 배 타고 네 시간 들어가야 되는 섬에서 이제 제가 박자 논문을 쓰겠다고 이제 거기서 한세 달을 살다가 나왔는데 태풍이 왔는데 어 정말 야 필리핀에 태풍은 이런 거구나. 이런 정말 이렇게 그 소위 이빡께으를 이렇게 물을 붓는 것 같은 비 있잖아요. 그런 비가 이제 우리도 가끔 그런 비 오죠. 그런 비가 이제 한 한두 시간 올때 있죠. 그죠? 정마때 태풍 때 그런 비가 열세 시간이 오는. <laughs> 제가 있던 호텔이 이렇게 기억자였는데 이쪽 한쪽에 유리가 다 날아갔어요. 네, 뭐그 정도로. 근데 저는 다행히 그래도 뭐 이렇게 호텔 안에 있고 좀 높은데 있고, 어돈 떨어지고 먹을 거 없고 전기 없어서 충전 못 하고, 전기 없으니까 돈도 못 찾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라고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있을 때어 랜드 이렇게 산사태, 산사태가 나. 사실 또이게 저개발국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어. 나무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산에 그죠 관리 잘안 되고 그렇다 보니 산사태가 너무 심각하게 나서 그산 밑에 살던 빈민가를 덮쳐가지고 사람이 막천명 넘게 죽고 막 이런 적이 있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야 쓰나미라든가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재해는 없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어쨌든 선진국이고. 어... 어쩌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이 강수량이 워낙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 그, 그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나무, 산에 나무를 심는 건 이게 이제 치산 정책이 아니라 치수 정책의 일환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물을 충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 1년 동안 쓸수 있는 물이 어쩌면은 정말 이렇게 이 나무, 나무들이 숲에서 이렇게 간직해 주고 있다가 이제 서서 훈련해 주고 이런 건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경어 그그 인식은 아그 되게 특이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논문 심사를 하나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 50명한테 기후변 이게 나름 이제 각기 신문사든 방송국에서 기후변화 환경 이런 거 담당하고 있는 이제 기자들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 들었는데. 기후변화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한국이 그것도 알고도 있대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기후변화 워낙 이제 큰 주제인 것 같고 지구적인 변화인 것 같으니까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언론도 사실은 그런 한국 사람들이 체감할 만한 기후변화의 이슈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지만 늘 뒤로 물린,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하면은 되게 중요한데 어 문제는 뭐냐면은 또 기후변화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곤란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거는 교육하는 사람 그다음에 저도 이제 나저 혼자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사범대 나오고 누군가 이렇게 가르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기후변화는 너무 너무 뭐라고 해요 당연한 주제 아~ 심각해 뭐~ 이, 이러고 그냥 아~ 어, 걱정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좀 어려운데 뭐~ 그냥 상식 차원에서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기후변화하고 지구온난화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면, 그러니까 어떤 건 이게 뭐 강조점이 좀 다른 건데요. 보통 우리가 지구 온난화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가져오는 그림들 있잖아요. 뭐 지구가 불타고 있고 뭐 이렇게 북극곰이 이렇게 말게 이렇게 되게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이제 그 녹아가는 빙하 속에서 있고 이러면서 아 지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뜨거워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냈던, 우리가 발 배출한, 인간이 배출한, 뭐, CO2가 뭐, 온실가스가 돼서, 이렇게, 그 성층권을 막고 있기 때문에, 어, 지구, 이렇게 지구로 들어온 태양열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갇혀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구온난화 말고 요새는 다 기후변화라고 쓰잖아요. 근데, 저는, 기, 그게 지구온난화가 되게,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반드시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마로라는 영화도 그것도 이제 가설 수준이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지구 온도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그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류 대뭐 이렇게 대기의 대순환이라든가 해류와의 대순환에서의 영향을 미치면 이게 상호 간에 이제 어쨌든 이제 물이 이런 식으로 돌아서 대기도 그렇고 적도에서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태평양을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고 어 북극까지 갔다가 북극에서 이렇게 약간 식혀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큰 틀에서는 어떤 대기도 해류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딱 끊겨버린다라는 거죠. 예. 끊겨버리고 여기서만 돌고 여기서만 돌고 이러면은 어쩌면 투마로의 영화가 보여드듯이 북극의 빙하가 갑자기 이렇게 확 내려와서 새로운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기후 변화라는 건뭐냐면 기후가 급격한 기후가 기후 자체가 변화해서 기후라는 건 이제 30년 동안에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서 움직였던 날씨 상태의 어떤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인 건데 이것을 벗어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구온난화는 그냥 일방향적으로 이제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얘기만 한다라면 기후변화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아, 우리가 이제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뭔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 이렇게 인식해왔던 기후체계가 달라지고 있고 그 결과는 어, 폭염도 나타나지만 갑자기 냉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비가 와야 될때 비가 안 오는 가뭄이 지속된다든가 또 이제 비올 때가 아닌데 계속해서 비가 오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평균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좀총칭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보다는 요새는 기후 변화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후 변화를 얘기하다 보면 늘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치에서 벗어나는 이상 기후 현상.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익스트림 이벤트. 정말 익스트림. 아, 평균하고 평균을 벗어나는 익스트림한 어떤 이벤트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어떤 위험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 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2012년 이후에 이상 기후가 어떤 것들이 발생을 했는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울의 열대야 뭐, 열대야 너무 심하죠, 그죠, 밤에. 그래서 언제까지, 저는 아직까지 에어컨 없이 40년 버텨왔는데 살면서 이제 어떻게 에어컨, 에어컨을 언젠가는 저도 사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작년에 진짜 너무 덥더라고요, 8월에 정말. 그래서 정말, 야, 나, 다행스럽게 뭐 이렇게 좀, 어, 공기가 그래도 통하는 집에 살았는데 작년에는 약간 이, 이 주택가들도 워낙 그니까 이 여기서 말씀 그 유추해 볼수 있는 건데 도시화가 심해지면 어 기온의 변화는 더 심각해요, 그죠? 공기의 순환 자체가 막히니까 어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군산의 폭우 뭐 이렇게 되는 거뭐그 다음에 이제 광주의 태풍 뭐 어쨌든 뭐 이런 집중호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심해지는 거죠. 어 점점점 심해지고 있고 어 이제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뭐 기사로도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난 100년간 사실 이제 지구상에서의 어떤 기온의 변화가 이제 0.6도가 올랐다라는 게 평균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게 1도가 올랐어요. 특히나 서울은 평균 이상으로 오른 거죠. 평균 기온이. 이게 지구 평균보다 0.6도인데 다른 데 우리 이제 1도 이상 올랐으니까 세계 평균보다 그 정도 올랐다라는 건 아, 이제 한반도가 심각하게 이제 도시화가 진행 심각하다. 어쨌든 도시화율이 급급급변하게 발생을 했다. 급격하게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로 이제 기후변화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 기상 이변, 어? 그 이상한 이벤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해수면도 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지면 상승하면 우리가 사실은 잘은 못 느끼고 있지만 부산 쪽도 위험한 거죠. 그죠? 응? 그죠? 그 이제 부산에 이제 해운대나 뭐 이렇게 어그뭐 마린시티 이런 데뭐 엄청나게 높은 비싼 아파트도 있잖아요. 사실 가 보면 걱정돼요, 저는. 아, 어떡하나. 저것들 다 어떡하나 막 <laughs> 걱정이 돼요. <laughs> 저 아는 부산 동아대 교수님이 되게 원래 스포츠 칼럼니스트인데 프레시 안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재미나게 필력이 좋으셔서 되 재미나게 이제 그 가끔 그글 좋은 걸글 쓰시는 정희준 교수님이 있거든요. 이 정희준 교수님의 그 고발에 의하면 그 저기 우리 뭐 타워팰리스 뭐사실 이제 한국은 워낙 서울 중심이니까 타워팰리스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해운대 가면 해운대의 이 마린시티 쪽은 그러니까 해운대가 전체적으로 좌동이 있고 우동이 있거든요. 좌동, 우동 이렇게 나 이게 어, 좌우동이에요. <laughs> 해운대 좌동, 해운대 우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해운대 마린시티라는 건 이제 수영강 근처에 정말 거기에는 어, 홀로 서 있는 어떤 섬처럼 돼 있는데 고층 빌딩들이 쫙 있는. 그래서 이제 밤에 해운대에서 야경으로 보면 멋있죠 야경으로 보면 멋있긴 한데 가까이 가보면 되게 비싸요 또 특히나 제가 얘기 듣기를 후쿠시마 이후로 일본에서 아 이게 세컨드하우스로 이제 거기에 도, 집을 많이 샀다 그래가지고 원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마린시티 쪽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주상복합이거든요 창문 안 열리는지 뭐 이렇게 되는지 예. 응. 창문 안 열리는 집인데. 그런 집에서 이, 뭐야, 이 전기세가 여름에 감당이 안 되니까, 여름에 감당이 안 되니까, 밤에 막 10시, 뭐 11시, 뭐 1시까지, 그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하고 맥주바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시킨 다음에 좀 집에 들어가려고. 이러면서, 어? 30억짜리 집에 살면 뭐 하냐, 뭐 이러면서 이 선생님이 <laughs>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이게 칼럼을 어디다 쓰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제 타워 필리스의 전기세가 한달 평균이 뭐 이렇게 뭐 천만 원이 넘네, 이천만 원이 넘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이재용 씨 사는 그 타워 필리스 거기가 이제 뭐한달 전기세를 뭐 2,400만 원씩 낸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상복합 건물에서. 그니까 이제 사실 창문을 열수 없는 구조거든 창문이 열려도 요만큼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은 제가 아토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공기 순환 잘안 되는 거 되게 어 되게 못 견뎌 하거든요. 막그런막 그, 되게 수, 저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손톱에 이렇게 매니큐어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누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디다가 글도 쓰기도했는데 제가 아토피도 있고 저 되게 환경에 민감해서 또 어쩌면 환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의 존재를 어,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 <laughs> 지표예요 지표. 이게 기온, 이게 날씨가 안 좋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빠르 나타요. 요 지금 얼룩이 덜룩이 됐잖아요. 지금 <laughs> 부끄러운데 지금 아 오늘 촬영 안 했으면 좋겠다. <laughs> 아 제가 막 지난 주말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미세먼지 너무 심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운전을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당진 화력발전소 일대를 이렇게 답사를 갔다 오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피곤해져요. 막 어우. 얼굴이 이제 제일 문제. 얼룩이 덜룩이로. 그래, 이제, 이러면 밖에 잘안 나와요. 아유, 요새는 뭐, 저도 아토피 이제 겪은 지 뭐, 이, 이, 이 병을 안고 산지한 10년 넘으니까. 아유, 뭐, 그냥 내가 인생, 내가 이제, 그, 기후의 지표다. 서울. 대기질이 얼마나 나쁜지, 내가 몸으로 증명하고 다니니 이러면서 그냥, 이게 다니고 있는데요. 어, 어쨌든,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현상 되게 심각하고요. 예, 네, 그,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농도가 점점점 심해지면 이게 그냥 단순히 호흡기 질환상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일종의 그뭐 바람, 몸에 들어가서 바람물질이 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얘들도 이제 이를테면 온실가스들이 대기권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 복사열을 막. 막아서 이렇게 그그그 그, 그 대기 이 표면에 표면의 온도를 계속해서 높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공기를 점점 정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미세먼지가 농도가 심해지면 어,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어 2030년까지 어뭐 이천 작년에 이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어, 기점으로 해서 어, 뭐 이렇게 전, 이렇게 탄소는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을 지구적인 추세로 가지고 있는데 한국 또 가서 약속은 하고 왔어요. 약속은 하고 왔는데 그 약속에 따라 따르면 2 0 3년까지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이 점점점 늘어나요.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구조적인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실 7, 80년대 잘 살게 된건 다른 그 후발 그 개도국들은 시도하지 않았던 중후장대형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어, 이렇게 결정적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 시기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경공업 중심으로 갔던 다른 이렇게 제조업 기반의 이렇게 저임금에 기초한 경공업만 발전시켰던 어떤 다른 후발 개도국에 비해서 한국이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고는 있었지만, <laughs> 요새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발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 사실은 이제 내년이 저는 내년, 내후년이, 아,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인데, 뭐, 울산, 뭐, 거제, 뭐, 포항 이런데 조선 경기가 이제 지금 받아놓은 일감은 1년 반이면 끝난다잖아요. 그 다음에는 후속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한진이나 쌍용차처럼 그냥 한 기업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런 걱정거리도 있고, 어 그게 이제 그런 산업 자체가 이제 지구적인 수준에서 글로벌 산업의 수준에서 사실 이제 한국의 인건비가 그런 산업을 별로 받쳐줄 만한 그거보단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그 선진국에서 뭐 스웨덴이나 예전에 독일이나 이런 데가 다 그런 조선업의 전 세계 메카였다가 후발주자로 일본이 받고 일본에 있던 게또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 있던 게 이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어, 뭐 방글라데시로 가고 막뭐 이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옮겨가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건비에요. 인건비. 인건비 때문에, 아, 인건, 그 나라의 어떤 평균, 그 최저임금이, 아, 이 산업을 해서도, 아, 별로 이제 채산성이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버려요. 버리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중후장대형 산업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어, 자원의 양이 되게, 요구량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 당연하겠죠. 그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그렇게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철을 녹이는데, 철광석이며, 전기며, 뭐, 석탄이며,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 가격, 국제적인 자원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이런 산업들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저런 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력 비용이 주변 국가에 비해서 싸요. 전력을 대단히 중앙 집중적인 수준에서, 어, 독재, 시, 독재 국가 시절에 강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대부분 전력의 입지를 보면, 이건 뭐, 그냥 입지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중후장대형 산업들 있죠? 그런 산업들 옆에 하나씩 놔준 거예요. 원전의 입지나 화력발전소의 입지가 우리나라에 정말, 뭐, 우리나라 수출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울산 현대조선소 때문에 고리하고 월성, 뭐 이런 데 원전이 있고, 여천의 석유화학단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영광의 원전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칠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어... 사실 그 산업의 덕을 뭐 우리나라가 한 30년 동안 이제 받아왔으니까 뭐, 어,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대단히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 국가가 아니었을 때 중앙에서 결정하면 따른다. 이래가지고 결정이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의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 뭐, 스웨덴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질서 있게 뭔가 정리들이 들어갔거든요. 아, 이런 산업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임금 구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의 경쟁력이 뭐, 없어질 것이 사실은 예전부터 얘기했 조선업계가 조만간 문제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그러면은 이뭐한 10년 전서부터 있었고, 그러면 10년 전서부터 이 구조를 점점점점 어떤 식으로든 바꿔 나가면서, 예컨대 이제 독일의 튀센크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어서 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어, 우리나라 요새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 보면 튀센크룹이라는 브랜드가 진짜 많이 눈에 띄거든요. 되게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런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잘하는 업종에서 거기가 되게 한때 조선업으로 되게 유명했던, 세계적으로 조선업 되게 유명했던 회사거든요. 어, 아, 트위생그룹이 우리나라에 또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면, 현대 엘리베이터가, 현대가가 좀 힘들잖아요. 또 현대 자동차 말고 여기 현대그룹, 그 현정은 회장이 요새 하고 있는, 그쪽이 이제 대북 사업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데, 어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 그룹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요 회사가 지금 튀센 그룹에 팔렸어요. 그래서 옛날에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금 다 튀센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되게 특이하게 TY 뭐 SN 뭐 NNE 뭐 튀센 그룹 뭐 이렇게 불려지는 그 어쨌, 어, 가끔 보세요, 이렇 엘리베이터, 이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나, <laughs> 에스컬레이터, 이건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나 보시면 옛날에 현대라고 붙어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요새 이제 튜센크루프로다 바꾼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이제 아, 그 얘기가 뭐냐, 튜센크룹이 원래 조선업으로 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사실 유럽 이 우리나라보다 복지제도가 돼 있으니까 아 조선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라는 것을 독일 내에서 판단, 판단하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바꿔갈 것인가 했을 때, 사실은 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치 산업적 특성이 있으니까, 어, 뭐, 고용도 되게 많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에서 옮겨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나 에스칼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튜센크룸비, 지금은 뭐 중국에 워낙 갑자기 이제 그,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한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데 전 세계 뭐한 3년 전까지 전 세계 풍력 발전 풍력 터빈 수주 1위하던 기업이었던 거예요. 조선업에서 풍력 터빈 만드는 회사로 질서 있게 이렇게 전환을 하던 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조조정 없이 재교육 시켜가면서. 일자리 나누기 해 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근데 진짜 기업들 욕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구조를 그대로 대고 고부가 가치 배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쇄빙선 만들겠다. 뭐 그다음에 무슨 유류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 특수 선박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하겠다. 그러니까 해양플랜트를 하기, 한다라는 미명하에 조선에 대한 어떤 투자나 설비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증설한 기업들도 몇몇 기업이 있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 어렵고 해양플랜트 더 이상 뭐, 이렇게, 그, 이렇게 저기가 없으니까 구매하겠다라고 유지 요구하는 데가 없으니까 어쩌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지금은 이제 국가가 뭘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예전에 초창기에 그런 산업들은 아,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제 너는 이 산업, 너는 이 산업, 이게 나눠주는 그런, 그런 방식이 통했지만 지금은 그런 회사가 아닌데, 그런 시대가 아닌데, 회사 CEO들이 결정을 했어야지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런 질서 있는 전환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뭐 내년에 뭐 이렇게 뭐 올해 뭐 만명이 뭐 이렇게 만 명, 십만 명,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한해 만에 이러고 있어서, 아유, 참 폭탄은 폭탄입니다. 아. 얘기하다가, 제가 자꾸 딴 얘기가 가네요, 오늘. <laughs> 왜 이럴까요? <laughs>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끊임없이 딴데 자꾸 빠지는데, 제가 참중후장대형 산업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 문제예요, 전력. 전력, 싼전력이 그걸 계속해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있었던 건데, 어, 우리나라는 사실은 발전소 증설 계획이 계속 있어요. 2030년까지. 지금 에너지 기본 계획 15년짜리 만든다라는 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15년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계속 전력 전력을 증설할 전력의 총 공급량을 증설할 계획인 거고 그 안에는 이제 원전도 있고 화력 발전도 계속 있고. 어,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사회로부터 사실 되게 눈치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응. ODA와 관련돼서도 뭐 사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너무 크게 질렀죠. 뭐 GNI 대비 뭐 이렇게 2018년까지 2%를 만들겠어요. 이렇게 국제 사회에 약속을 했는데 지금 1.4% 될까 말까 이렇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민이 많죠. 어디서부터 이 구조를 바꿔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어 선진국이 된것 같은데 선진국 아닌 느낌. <laughs> 그 다음에, 어, 대기업들은 선진국인데, 국민 평균은 선진국이 아닌 느낌, 뭐 이런 거. 아니, 국민 평균은, 뭐 사실은 대기업의 총그 그 생산량이 어쨌든 우리한테 와서 M분의 1을 같이 하니까 우리가 뭐 되게 부자인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죠? 큰 경제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역에서 경제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체감 경기가 너무 다르니까. 그, 며칠 전에 그 얘기 나오네요. 공무원들, 우리나라 공무원들, 총 연봉이 합치면은 이제 평균 연봉이 6천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한쪽에서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뭐 하는 일 있다 이렇게 많이 주냐. 막 욕하고 근데 공무원에서도 밑에서는 누가 그렇게 받냐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뭐 이렇게 연봉이 뭐한 1억 넘어가는 뭐이제 고위급 뭐 이렇게 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서부터 구급 공무원까지 다 더해가지고 M 분의1을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6 0 정도는. 그렇게 못 봤는데. 요 <laughs>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고위직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아유, 어쨌든, 여러모로 참, 그, 평균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정말 대기업들은 너무 달라요. 제가 봐도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뭐, 이렇게 고위직 경제 관료나, 아니면 또 이렇게 최근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국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자리에 한국 사람들 되게 많이 가 있어요. 뛰어난 개인들이 근데 평균적으로는 사실은 점점점 이렇게, 이렇게 못살게 굴고 점점점 뭐~ 이렇게 그~ 성과나 뭐~ 이렇게 그~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더 많은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평균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거 뭐~ 저의 삶도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저도 뭐~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사실 박사학위 없이도 교수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일주일에 뭐~ 수업 뭐~ 한 과목 하시고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일생 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막 이렇게. 제가 제가 우리 엄마한테 막, 엄마, 나는 우리 딸은 공부를 안 시키려나 봐. 공부해서 내 인생이 별로 행복한 인생이 아닌 거야. 나이 마흔 넘어가지고, 글 써야 된다고 막 며칠 밤새고 막 이러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어디선가 이렇게 트랩이 걸려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트랩에 이렇 잡혀있는데, 또큰 경제는 또큰 경제대로 구조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고, 아, 이런 게좀 사회적으로 좀 같이 공론화가 돼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가 계속해서 설비를 증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냈고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나온 건데, 어, 원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원전이 이제 2 0 3 0년가 지금 이제 24기인데 36기까지 늘어날 거죠. 2030년 다 지으면 뭐 이렇게 되면, 37기인가?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늘어나면은 원전의 비중이, 원전의, 원전, 원전의 비중이 이제 뭐그 설비 비중으로는 40% 실제 가용량에서는 뭐 이렇게 한60% 이렇게까지 가까이 갈 계획이 된것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지구 그 클립에서 잠시 보여 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자체도 사실은 자원이다. 그것도 분명히 이제 부존량의 한계가 있는 자원일 수밖에 없고 어 그런 면에서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각종 이 에너지의 문제를 둘러싸고서 더 이상은 이제 뭐 사실은 한전도 더 이상 공기업 아닌 거잖아요, 그죠 거기도 민영화 했는데 여전히 공기업처럼 움직이고는 있지만 민영화 했는데 민영화를 하면은. 민, 민간하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설비를 증량을 한다든가 송배전 시설을 확충을 한다든가 이럴 때 민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민간은 더 이상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들 고시한다고 우린 받지 않겠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몇 가지 말씀을 그냥 드릴 것. 요런 거는 그뭐 이건 송전탑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미량 사건이니까 뭐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삼척 얘기도 해드렸죠 삼척도 그렇고 영덕도 그렇고 지금 주민투표 삼척은 했고 영. 영덕, 영덕도 했죠. 삼척 영덕이 다 뭐냐면은, 어 작년에 발표된, 뭐, 중장기, 뭐, 이렇게 그 7차 에너지 기본 계획법에 따라서 삼척하고 영덕에 새롭게 원전이 4기, 2기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지역 수준에서 우리안 받겠다 선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삼척에서 주민투표하고 영덕에서 주민투표하고. 물론, 투표율이 전체가 33%는 안 됐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아, 그, 중앙정부에서는 이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민의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당은 모르겠는데, 삼척에서도 요번에, 강호도 사실 되게 보수적인 데잖아요. 거기 새누리 당안 됐어요. 무소속이 됐어요. 이분은 유일한 그, 공약이 그거예요. 삼척 원전을 유치하겠다라는 거, 백화하겠다 응, 음, 이게. 예, 이분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요, 요거는 제가 잘 아는 부산에 있는 저, 저랑 페이스북 친구고, <laughs>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아저씨인데, 어, 그, 이진섭이라는 님하고 그 아들이 이제 균도라는 건데, 요, 요, 균, 어, 균도 아빠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그냥 어디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시면 좋은데, 원래는 이제 장애인 운동을 하시는 아버님이세요. 아, 아들이. 이 아들이 지금 스물여섯 살 됐겠다. 준도가 제가 스물한 살때 만났으니까. 어 몸무게가 백삼 키로가 넘고 키가 백팔십입니다. 근데 여섯 살에 <laughs> 진동을 가지고 있고 뽀로로를 너무 사랑해요. <laughs> 그리고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 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끔 저이제 군돌아 이렇게. 근데 또그 아예 지능이 뭐 이렇게 정게 이렇게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슨 중구군이라 그러는데 한쪽으로는 정말 특이하게 발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으, 뭐 아스퍼 그 중구군이가 이래 가지고 이 친구도 숫자 외우는 데 정말 대단한 암기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청뭐몇 년도 이러잖아요. 그몇 년도에 무슨 광고 무슨 광고 무슨 광고 이러면서 그 광고의 CM송을 다 외워요. 그다음에 그 광고는 뭐 뭐가 나왔고 뭐 그에 뭐 이렇게 뭐 초코파이는 몇 개가 팔렸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막 외워요. 그래서 야, 그 가끔 생각하면 균도 바보 아닌 것 같은데. 균도 지금 나 놀리는 것 같은데. 막 이러는데 막 가, 그러면 갑자기 해맑은 얼굴로 은희아줌마롯데리아 햄버거 사 주세요. 막 이렇게 바로 <laughs> 놀면 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가 이렇게 또 등치가 큰 게, 아, 관리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어, 저친구 아파요. 그죠? 그니까 또 이제 ADD, ADHD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과잉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걸 제어하려고 약을 계속 먹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약을 먹으면, 이렇게. 제어가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이제 약의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등치가 점점 커지는 것도 좀 일정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의 가족이 너무 재미있는 소송, 의미 있는 소송을 했는데 저분의 가족들이 뭐냐면 아들이 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 그다음에 이제 어그 다음에 이제 어그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구인데 장모님도 갑상선암, 위암, 부인도 갑상선암, 본인은 신장암. 아들은 자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고리 원전 12km 지점에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2011년에 소송을 해서 뭐냐면 우리 가족의 이렇게 암이 국가 평균, 국내에 있는 어떤 그런 가구 평균보다 너무 심하게 많은 거는 문제가 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사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런 걸 소송을 하면 이기기 어려운 게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소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암과 관련된 이런 가족력이 고리 원전하고 나는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고리 원전 측에서 너와 우리의 무관함을 증명해라 이런 소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 승소를 했어요. 일부 승조를 해서 장모하고 부인의 갑상선암은 고리 원전 때문이라는 걸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게 거의 세계 최초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단순히 우리 가족의 문제만 아니다 그래서 고리 원전에서 이제 집단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거거든요. 보통 이런 소송은 이제 좀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걸릴 수도 있는데 왜 얼마 전에 그 영국 영국 같은 나라도 그리고 영국에서도 무슨 어~ 27년 전에 무슨 뭐 공연 가, 가수 공연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고 이게 공연장에 사고가 나고 애들이 뛰어 나가다가 뭐 사람이 100여 명이 죽는 압사 사고가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아이 그그 그 공연에 참여했던 잘못이 아 사람들 의 잘못이 아니라 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뭐그그 지방 관청 뭐 이렇게 소방청 뭐 이런 곳에 잘못이다 이런 게 인정되는 소송 27년 만에 나는 영국 같은 나라도 그런데. 예. 어쨌든 이런 소송이 있는데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판결을 받은 거죠. 균돈의 가족이, 어, 2010년 무렵부터 이렇게 그 소송을 준비를 해서, 어, 이렇게 됐, 그, 했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실은 뭐냐면, 기장 쪽도 되게 문제가 많습니다. 기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뭐 고리 원정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 저쪽이 또 되게 부산의 외곽에 있는 신도시권이에요. 젊은 엄마들 정말 많은 데거든요. 근데 저기에 뭐냐면은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어서 부산이 늘물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산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낙동강물 너무 들어오니까 진주의 댐건설해서 진주에서 진주 남강물 끓여다가 끌여다가 이제 부산 수돗물 주네 마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그런 논의들이 늘 있는 도시이긴 한데, 기장에서는 뭐냐면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어,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모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허 기술이거든요. 예, 두산이 가지고 있는 특허인데 두산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 보통 이제 그런 사업하면 요새는 한 기업이 안 하고 다 컨소시엄 만들어서 들어오긴 하는데 어, 기장에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해수를 담수로 만들어서 그걸로 기장 지역에 수도를 공급하겠다. 라는 계획을 시장이, 예, 부산시장이, 광역시장이 렇게딱 터뜨린 거예요. 터뜨렸는데, 어, 기장이 어디냐? 고리원전 바로 앞이다. 해수해수담수화 플랜트 위치 자체가 고리원전 앞이다. 고리원전에서 온배수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된다는 보장을 누가 할수 있느냐? 우리한테 지금, 어, 원그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섞여 있을 수 있는 물을 담수로 만들어서 우리 우리한테 먹이겠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 기장에서 도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주민 투표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 음. 그니까 사실은 그 딱 원전을 짓는다 아닌다의 문제로 가지고서 싸우는 곳은 이제 삼척 영덕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계속해서 이게 유관되는 거 있잖아요. 방사성 폐기물자 처리장 뭐 그다음에 송전탑 문제 뭐 변전소 어디다 짓녜 혹시 양평 쪽으로 드라이브 쪽 나가시다 보면 그쪽에 현수막 엄청나게 들어오 하죠. 그. 지금 뭐냐면 그 신월성 뭐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사실 영남에서만 쓰겠다고 만드는 전기가 아닌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까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765볼트 이제 센 볼트를 이렇게 쫙 가져오는데 사실 우리 이게 볼트가 이게 뭐예요? 이 우리 220 쓰잖아요. 765라는 건 뭐냐면 765k 잖아요. 76만 5천 킬로 볼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몇 배를 다운 시켜야 돼. 변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압으로 전기를 고속으로 쫙 싸서 어떤 특정 변전소에서 이거를 전압을 탁 강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우리, 우리의 그 기억 속에 있는 전봇대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변전소라는 곳도 엄청나게 많은 그 전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전기파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만한 곳인 거죠. 그게 뭐 지금 신안성선에서 어 수도권 인근에 변전소를 하나 지어야 돼요. 어쨌든 뭐 보냈으니까 쓰려면은 이제 강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양평에 간에 가평에 간에 뭐 이러면서 아직까지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어떻게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론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한전은 아마 예비 부지를 어딘가 생각해 놓은 데가 있겠죠. 사실, 노선을 생 보면은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주민들이 근데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오지 마라. 우리 동네는 아니다. 이러면서. 현수막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양평 뭐 근처 이런 데가. 양평 뭐 안성 뭐 이렇게 가평 이쪽 가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크게 원전 같은 거 짓고, 크게 화력발전소 지어서, 대계통에 연결시켜서 쏘고, 그걸 다시 변압을 시키고,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쌌던 거거든요. 국가가 강제 수용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원전이 사양길이라고 하죠. 유럽에서도 원전이 사양길이라고 하죠. 왜냐?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어, 이런 전력과 관련된, 전력 수도 뭐 이런 게, 뭐 일장일단이 있긴 한데, 그런 유틸리티가 이미 민영화가 다 끝났어요. 80년대 정도에. 그니까 뭐냐면, 민간이 보상을 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니까 이게 사실은 보상의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민들 설득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너무 비싼 비용들이 사실상 들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거를 그냥 국가가 결정하니까, 이건 국익에 따른 거. 국익을 위한 거니까? 아, 너네는 그냥 음. 응, 희생해. 뭐 이런 논리가 통했던 거죠.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목소리들이 이제 아래로부터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송전탑, 미량 송전탑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된게 저런 목소리들이 처음 나온 거죠. 원전 근처에서 사실상 뭔가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타나, 났던 거는 어 어디죠 그 부안 앞바다 부안에 이제 방사성 폐기물 폐기물장 만든다는 거 그다음에 부안 앞바다의 무슨 섬에다가 이제 폐기장 만든다는 거 이렇게 반대했던 거어 그다음에 이제 영광 원전에서 온배수를 원래 이제 그 이게 그, 그, 발전하고 나면 이 로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를 식혀야 되는데 그 온배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낮춰서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그 따뜻한 물이 이렇게 관리되지 않고 나와서 막 이렇게 뭐 치어들이 다 죽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농민들하고 이렇게, 싸움, 이렇게 어민들하고 갈등 이 있었던. 이 정도였지. 사실 원전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죠? 숙명처럼 받아들였는데 어, 이. 후쿠시마 이후로 정말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또 나라 자체도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절차 자체에 대한 민주적인 요구들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송전덕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흥도 시흥도 그렇고 이쪽 경기 남부권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게 좀 이따가 제가 뭐 준비해 온 화면이 좀더 있긴 한데 아이고 오늘 얘기가 좀 기네요 전환도시 얘기를 할 건데 이 나라가 아직까지 중우장대역 산업 대기업 그큰 경제 그큰그뭐 GDP 뭐 GNP로 이렇게 표시되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 이런 게 너무 너무 중요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기관이 되는 전력 문제도 중앙 집중형 이외의 것을 잘 상상을 잘안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움직임들이 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정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환 도시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아냐면 그렇게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 말고 아래로부터 결정을 하겠다. 지역에서 지역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도 지역에서 결정을 하겠다. 야, 석탄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고 석탄 석유 언젠가는 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떨어질 건데 언제까지 거기에 의존하고 살 거야? 우리 도시는 우리 지역은 아, 언제지그니까 그렇다고 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전환이라는 말이 가진 매력은 뭐냐면 안티하고 는 다른 거예요. 그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 안티 뉴클리어하고 포스트클 뉴클리어하고는 되게 다르거든요. 안티 뉴클리어는 뉴클리어 반대. 오늘 그러면 이제 당장 야너정기안 써? 너 당장 완전 없으면은 너 쓰는 전기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지금, 지금, 지금 당장 멈추라는 게 아니라 멈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 믹스를 바꿔나가자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전화는 서서히 이행 전략이거든. 이행 전략. 오늘 당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을 어느 시점을 전제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행해 가자, 그 방향으로. 그런 건데, 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을 하자. 탈 석유, 탈 석탄하는 에너지원으로 가자. 근데 이렇게 가려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재생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뭐 태양이라,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뭐 소규모 바이오메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이런 방법들을 찾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은 뭐냐 면 아, 에너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거리도 중요하자. 그래서 웬만하면 로컬 푸드 먹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뭐 토트네스라고 해서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마을 자체가 아 주민들의 어떤 그 총회를 주민 총회를 거쳐서 아 우리 토트네스 시는 지금부터 몇 년도까지 우리 2020년까지 탈석유를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공으로 다니는 버스를 뭐 이렇게 석유가 아닌 뭐 LNG나 뭐 이렇게 바꾸어 내고 그다음에 그 차들을 이렇게 이렇게 좀 줄여 나가고 생각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줄여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음 하는데 현재는 뭐 스스로 전환 도시 그러니까 전환 도시가 내가 지금 당장 탈탈석유를 했다는 게 아니라 탈 석유에 대한 비전을 설정을 하고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도시들의 숫자가 어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4 3개국에 1,000개가 넘는 지역 마을이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전환으로 가겠다. 크게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에너지하고 먹거리가 가장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로컬 푸드도 그렇다고 뭐 우리 동네로는 뭐 이렇게 우리나 라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지 않는 건 하나도 안 먹을래. 그래서 뭐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내륙에 있는 마을에 뭐 생선 안 먹고 살순 없는 거니까 이게 로컬 푸드의 비중을 뭐 이렇게 이를테면은 공공 급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그 공무원들 먹이는 거, 공무원들 급식이라든가. 어, 감옥이라든가, <laughs> 학교라든가, 이런데 이제 급식으로 제공되는 어떤 식품 중에, 뭐, 이렇게, 어, 올해는 뭐 10%, 내년에 뭐 12%, 뭐, 내후년에 몇 퍼센트,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40%까지는 지역 내에서 조달 가능한 어떤 품목으로 공공급식을 시행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거리,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동네 안에, 지역 안에 작은 기업들이 막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기업, 작은 경제들, 뭐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게 되니까, 어, 그래서 주민공동체가 석유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먹을 것도 웬만하면 로컬 먹거리를 찾겠다. 어, 뭐, 그다음에 로컬 경제를 키우겠다. 뭐 이러면서, 예, 하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건 트랜지션인데, 트랜지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교류하는 건데, 어떤, 어떤 지점에 있어서 바꾸는 거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과거의 것을 부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바로 이식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자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앙뭐 때문에 그럴까요? 오, 네. <laughs> 이, 그, 요새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빅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큰 데이터일 수도 있는데, 어 빅데이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모수, 이게 통계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모수라는 게 뭐냐하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집합의 전체. 뭐 이렇게 들테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통계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예. 그, 그 통계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느 수준 이제 모수의 숫자가 전체 개체군에 가깝게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흐름이나 정보량이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새로운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인데 보통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 어떤 특정 그 주제에 대해서 트랜지션 어 관련된 주제를 찾잖아요. 찾으면은 그리고 나다음면 그거를 그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 재밌는 건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되게 잘해요. 이게 그냥 그냥 막 만들어 이게, 이게 이걸 그냥 디자인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 어, 뭐, 구글에서 뭐, 일정 정도, 뭐, 뭐, 어쨌든 이제 구글은 되게 전 세계적인 망이니까, 구글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특정 시기를 잡고, 특정 시기 동안에 트랜지션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트랜지션에 걸리는 온갖 자료들을 이렇게 긁어모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정보량을 분석을 해낸 거거든요. 그, 그래서 이제 이, 그거에 따라서 사이즈들의 국가, 그러니까 이게, 어, 이 단어가 사이즈가 큰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봤을 때, 이거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이제 전환이라는 말은 트랜지션에서 온 건데, 트랜지션보다 더큰게 있죠. 어, 무먼트. 포츠는 아니지만 무브먼트라는 건 사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무브먼트는 어쨌든 소셜 무브먼트 사회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의 자치단체장이 정책 목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전환에 실천을 해야지 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많이 쓰는데 그냥 예쁘라고 한건 아니고요. 전환에서 사실 한국이 좀 놓치고 있는 건데, 한국에서도 전환 계획을 되게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뭐냐, 중앙 수준에서는 워낙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전력 흐름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되게 안 작년부터 되게 안좋았다 그러잖아요. 작년에 우리나라 예비전력률이 9%였어요. 그 그러니까 9%는 생산을 했는데 안쓴 전력이 9%라고요. 총 생산 전력의 약 10분의 1은 안 썼어요. 그냥, 그런그그 그 전기를 어디 축전해 놓을 수 없잖아요. 축전도 이렇게 시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냥 못쓴 거거든요. 예. 네. 그니까 요새 뭐 전력 부족하네 이런 얘기 잘안 하잖아요. 그죠? 어? 예전에는 무슨 뭐 전력 부족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전력 부족하다는 얘기 작년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온 이유가 예비전력률이 그 비율이 그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큰 전력을. 그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실은 몇몇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몇몇 선진국을 제외하곤 사실 다 그래요. 모든 국가들은 이 성장에 대한 환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대 국가라는 것 자체는 다 그런.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 대부분의 개도국들, 대부분의 아직까지 뭐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긴 한데. 어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역에서 어떤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높이겠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면은 지방 정부가 생겨나고 나서 특히나 이제 어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의 움직임인 거죠. 뭐어 학교 급식 하겠다. 뭐 무상 급식이 무상이냐 무상 아니냐 뭐 이런 논 이런 논쟁도 있지만 사실 무상 급식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엄마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밥을 먹이겠다라는 욕심이었지만 사실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 학교 급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역의 농민의 숫자를 유지하겠다라는 정책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농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WTO 협상에 들어가서 농민들한테 더 이상 우리가 직불금 못 주잖아요. 그죠? 어? 싸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조할 수 있는 혜택들이 점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점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유럽에서부터 <laughs> 그 유럽의 그 공동농업 정책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공조달로 사야 되는 어떤 물품들이 있죠? 근데 그 물품에서 뭐 30%는 우리 지역산을 쓰겠다. 이거는 w 협 t o 그 협정이 안 걸려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정책인 거예요. 음, 응. 학교급식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뭐 로컬푸드를 먹이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업을 살려 놓으면 당연히 뭐냐면은 그 공공에서 이제 조달의 품목에서 아 우리는 학교급식에 예산 이만큼 투여하겠다 뭐 그러면 이제 농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농민과 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유통망이 아닌 지역화된 유통망이 만들어내고 지역에서 어떤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공공이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제를 지역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은. 음. 그니까 무상이 인 아니에요. 이런 거싸움하는거 보면 사실 되게 웃겨 웃기는 거. 그게 되게 웃긴게뭐냐면 무상급식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과천하고 합천이에요. 다 새누리당 지역이에요. 음. 합천은 지역의 농, 농업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 이게 뭐 그분의 이제 정치적인 성향하고 관계 없이 어 유럽에서 이런 정책이 있는데 아 이러면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합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과천 경마장이 있잖아요. 경마장에서 내는 세금이 너무 많거든요. <laughs> 과천시에 들어오는 세수 수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돈도 있는데 뭐, 뭐, 뭐 과천 복지할까? 과천 복지 뭐하지? 애들한테 좋은 밥이나 먹일까? 이러면서 과천하고 합천에서 재물이 시작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보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가가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씨, 뭐 별로 이렇게, 뭐 요새는 뭐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여전히 멀잖아요. 정책이 결정하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소위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하는 이제 뭔가 공동으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는 라 정책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대부분은 뭐냐 면 국가 경제와 다르게 움직이는 지역의 경제를 만들어 내기 위한 흐름이거든요. 협동 조합 지원하겠다. 서울형 협동 조합, 경기도형 협동 조합. 이런 거 자체가 그런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돈을 지방 정부가 투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젊은이들 다돈 벌러 직장구에서 서울 가지 말고 우리 지역에 남아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인 노동을 해. 그걸 협동 조합 방식으로 만들어 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3년간 지원해 줄게. 사무실쓸할수 있는데 지원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경제의 지역화라 그런 차원에서 좀볼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단히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방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많이 쓰죠. 전환 도시 목표도 갖고, 뭐 에너지 협동조합도 만들어라, 뭐 로컬 푸드도 만들라, 어 학교 급식 무슨 뭐 공동 뭐 급식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있고요. 조금 다르긴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다른 개발 도상국에 비해서는 제가 뭐 동남아 다니는 동남아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시민사회가 있죠. 사 있지만, 우리는 사실 시민사회가, 아, 어떡하지? 아주, 아주 상태가 좋진 않아요. 힘들어요. 돈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관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그 자기 입장을 제대로 못 가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트랜지션의 핵심은, 무브먼트고, 무브먼트가 되려는 건 뭐냐 면은 아, 가서 뭐, 가서 반대하는 거, 무슨 뭐, 뭘 하자라는 캠페인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책 의사 결정 과정이 계속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참여의 방식을 그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서울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진짜 사실은 서울, 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되게, 이런 경제 상황에서 이 정도로 퍼포먼스 좋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도시가 없는데, 언론 환경이 워낙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알아보잖아요. 해외에서. 박 시장 막 다보스 포럼 이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돈 줘서 부르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의 혁신 정책에 대해서 듣고 싶어 이러면서 부르잖아요. 우리 김윤식 시장님도 종종 불려다니세요. 되게 내셔널한 차원에서 농업, 농촌과 관련된 도시 농업과 관련된 뭔가 그 저기 나라 그뭐큰 내셔널 차원에서 뭔가 이벤트 있으면은 김윤식 시장님 자주 가시대요. 네. 뭐 여기가 뭐그 도시 농업 쪽으로는 좀 잘하나 봐요. 이렇게 되게 뭐 그런 것처럼. 서울시가 되게 여러 가지 정책에서 저는 되게 모범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원전 한기 줄이기가 원래 그게 2014년도까지가 목표였는데 2012년 말에 이미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맨 처음에는 원전 한기 줄였으니까 원전 두기 줄이기 할까? 이러다가 아, 그냥 그러지 말고 이제 에너지 살림 도시로 가자 이러면서. 정책도 정책적인 목표들을 가져나가고 있죠. 음. 그다음에 경기도도 되게 높은 수준의 목표를 사실은 제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 한기 줄이자는 거잖아요. 네. 그 경기도가 2030년까지 에너지 비전을 냈는데요. 경기도 차원에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 전력 자립도를 70%로 높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에, 그. 그, 그 서울시 원전 한 기였잖아요. <laughs> 경기도는 원전 일곱 기를 줄이겠다라는 목표 <laughs> 목표 좋죠. 아 근데, 그, 남경 이게, 이건 사실은, 그, 그, 이게 가끔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이명수학 정부 이후로 우리가 이제 너무 진보보수 이렇게 막 싸우는 구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이게 언론들이 막 이렇게 종편에서 싸움도 막 붙이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공동의 얘기가 없었는데, 사실 뭐 남경필 지사나 뭐 정두원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오세훈 시장도 그랬고, 초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그, 뭐, 국회의원 초선, 재선,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공동으로 얘기를 참 잘하는 어떤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경필 지사는, 어, 기억이 나는 게 남경필 지사가 그, 국회의원일 때 도지사 되기 전에 제가 이제 공정무역 쪽에서도 이제 뭔가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그 그 공정무역 관련된 활동가들하고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하는데 어, 공정무역과 관련된 그 무슨 컨퍼런스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되게 많이 초청을 해서 공정무역을 지지해 줄수 있는 국회의원 선언 뭐 이런 것도 하고 공정무역 박람회도 하고 뭐 국회에서 뭐 3일짜리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에 유일하게 남경필 지사가 왔더라고요. 남경필 그 당시 국회의원이 오셔 가지고 어, 그래서 되게 환영을 받았죠. 환영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 그, 그, 우리 의원들도 사실 공정무역이 좋은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공정무역이 사실 한국에서 시작된 게 박원순 시장이 그 희망제작, 아 뭐지, 그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 재단 이사장 할때 그분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외국 나갔다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를 한 그런 사회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공정 무역 이콜 박원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laughs> 근데 그 저희 그남 남지사 남 남경필 그 당시 국회의원이 오셔가지고 이제 또 지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그 당시에 또 이제 이명박 정부 정저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다 어떤 맥락이 기억이 공정 사에 대한 얘기를 잡는 시 하셨어요? 예. 네. 공정, 공정, 그, 뭐지, 정, 그, 예, 네, 어쨌든 정의와 관련된, 정의, 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막 팔리고 이랬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 뭐, 공정은 뭐, 뭐 우리 당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 거니까 안 한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환경 분야나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진짜 되게 미세먼지 이런 거 너무 절체절명에, 잘못하면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당을 초월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사실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이렇게 오버 프로젝트 되어 있긴 하지만, 어, 경기도의 되게 야심찬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 듣기로, 어, 경기 발전 연구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 연구원 원장님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 그, 그 이건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일하시는 제가 친한 박사님한테 들은 얘긴데 우리 원장님은 성향이 녹색당보다 더 왼쪽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예, <laughs> 네, 경기발전연구원 원장님 이 그렇대요. 다음에 남지사의 입장도 이거고. 네? 뭐 이러면 저는 그러면 사실 도가 이 정도의 이렇게 어그개 야심차,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게 뭐, 정당과 관계없이 저는 협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또 좋잖아요. 그죠? 또 이게 도 계획을 짤 뿐만 아니라, 도가 시군구에 예산을 줄 의향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그 흐름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 제가 이제 이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짠 그, 이거에 책임연구원한 박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한데, 그 박사님이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야, 이 정도로 지도도 될까? 이러는데, 오, 어, 그 지자님이 믿고 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믿고 믿고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했고 경기 발전 연구원 원장님도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에너지 비전 이렇게 했고, 뭐, 어쨌든 뭐, 공공기관하고 아파트 조명 다 바꾸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전력 자립도를 이제 지금 현재 30%인데 이걸 70%까지 올리겠다. 뭐, 이러려면 사실은 뭐, 에너지 협동조합이든 뭐,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되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사실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공공조달의 힘인데 공공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의 그, 그 예산의 쓰임새를 이쪽으로 조금만 틀어주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지역화된 어떤 경제활동가들이 막 생겨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너지가도 만들고 뭐, 뭐 이런 계획들을 쭉 만들어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요거는 되게 재미난 사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만약에 제가 강의를 또할 기회가 있 전력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그, 그냥. 그 시흥 에코센터에서 다음에는 공부 모임처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발전 차액 제도가 있고 RPS라고 해가지고 신재생 의무 할당 제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하 그냥 전력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은 원전하고 LNG하고 어쨌든 다 석유 기반 석탄 기반 원자력 기반 수력 기반의 전력 생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고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의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줄려 나가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랬고. 발전 차익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면 신규로 에너지를 신재생의 방식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아 이제 자기 생산량 이상을 생산을 하면 전봇대를 다 연결을 해서 만약에 자기들이 뭐 날씨가 안 좋아서 좀덜 생산을 하면 전기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더 생산을 하면 요걸 보내고 그러면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여기가 소규모 사업자다 보니까 가격이 생산 단가가 조금 더 높겠죠. 그죠? 그랬을 때 뭐냐면 전력의 기초본 가격, 평균 거래 가격보다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 당연히 소규모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재생원이긴 하지만 원도 다르지만 이랬을 때 뭐냐면 발전가에 차액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산 단가별, 단가별로 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발전 차익제도여가지고 발전 차익제도가 있으면은 소규모 에너지 생산자들이 막 생겨날 수 있어요. 우리 맘 모아서 뭐냐면은 자기 집에 그냥 태양열 지별판 하나 정도 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뭐, 뭐그 학교 옥상, 뭐 요새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주로 이게 노리고 있는 데가 학교잖아요, 학교. 어디 고등학교나 중고, 중고등학교 옥상이 이렇게 학생들한테 위험한 곳이니까 이제 문을 들 잠궈 놓는데, 그 얼마나, 사실 학교들이 얼마나 목 좋은 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평지에 넓고, 옥상 놓잖아요, 그죠? 옥상을 전체 태형열 그 전열판을 쫙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근데 이제 뭐냐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는 지금 저도 서울에너지협동조합에 두 군데에 제가 출자를 했거든요. 저랑 저희 딸이랑 뭐0만 원, 3 0만원 이렇게 출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돈을 못 받았어요. <laughs> 원래 삼각상고에서만 그 생산된 전력이 이제 생산 단가가 높아서 배당해야 되는데 배당을 안 받고 다른 곳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삼각상고는 이런 식으로 태양열 발전을 할수 있는 곳 계속해서 늘려나. 근데 어쨌든 뭐그 제가 제가 그 어, 제가 출제한 130만원은, 뭐, 제가 이제 조합을 그, 탈퇴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어디 가는 돈은 아니니까, 그래 놓고 저희 딸 이름으로 했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사업자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해마다. 소소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내가 쓰는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차서하는거 말고, 이런 에너지 협동조합들은 되게 좋고, 잘 만들어지면, 어, 저는, 어, 경기도 관내에 중고등학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옥상을 다 그냥 태양열 발전기를 다 깔아버리는,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제도가요, 2012년에 사실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사라졌어요. 발전 차익 제도는 이렇게 소규모로 아래로부터 이렇게 협동조합 만드는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가 정책 자원으로 발전 차익 제도를 없애고 RPS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해가지고 에너지 생산 업체 있잖아요. 한전, 수력, 원자력,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한전이 다 이렇게 지역별로 돼가지고 동서 발전, 뭐, 뭐 서부 발전,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발전 사업자들 있죠. 발전 사업자들한테 의무할당을한 거예요. 니네가 전력을 뭐 이렇게 1년에 뭐, 어, 뭐, 4만, 4만 와트를, 4만, 4만, 사0 0만 와트를 이렇게 생산을 하면 그 중에서 10%는 2020년까지 재생자원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통 자기들이 재생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냐 면은어 10%를 그 RPS 크레딧이라는 거를 사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이 있고 RPS 사업자들을 등록을 받아서 RPS 사업자들이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분만큼 돈을 주고서 사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탄소 거래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타, 탄소세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일장일단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변화 협상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의무감축국이 됐거든요. 의무감축국이 되면은 어그 개별 국가뿐만이 아니라 각 기업별로 이렇게 할당이 있어요. 그 할당을 제도적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발전 사업자들이 다 너무 너무 크잖아요. 뭐 당진 뭐 화력 발전 제가 지난 주에 갔다 왔던데 일개 회사인데 4천을 해요 4천 메가 메가볼트하면은 어 그게 이제 원전 내기가 있는 거랑 같은 사이즈거든요. 예그 네. 정도의 화력 발전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규모니까 아 원전 원전 아 제가 숫자 에들 약한데 4천 아 여기 말실사 만되는어 이런 거 방송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4천만 4천 메가와트인가 이런 거에 시간당 이렇게 전력 와트가 당진 화력이 어쨌든 되게 큰 규모예요 큰 규모인데 맞을 거예요 원전이 보통 한 기가 이제 만에서 만 이천 가거 든아 만에서 만 이천 이면 작은 거구나 어쨌든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은 건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큰그이 저기 발전 사업자한테 의무 할당제로 10% RPS 크레딧을 구매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하 사실은 에너지 협동조합이 생산해봤찰뭐 이렇게 지역 수준에서는 이게 의미 있는 수준이지만 국가적인 수준에서 큰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RPS 크레딧을 살려면 이런 당진화력 같은 경우가 에너지 협동조합 한 70곳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RPS 사업자도 사이즈가 엄청 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 비슷한 거를 만드는데, 그 화력원을 석탄이 아니라, 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팜 찌꺼기, 팀버 찌꺼기,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와서, 뭐 이를테면은, 400, 400메가와트짜리의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한 회사하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발전차익제도의 장점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큰 경제하고는 안 맞는 거죠. 큰 경제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어, 의무할당제도는큰 경제하고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논쟁이 많아서, 어,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발전차익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라 주장을 했거든요.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2012년에 바꿔버린 거야. 발전차익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RPS만 남겼어요. r p s 만 남겨 버렸는데 근데 경기도에서 뭐냐면 경기도식 발전 차액 제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사실은 되게 의미 있는 거. 이런 데 이제 여기에 신선 님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협동조합 만들 수 있는 이게 기회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제 조만간 요게 계획이 아마 그 고재경 박사가 사실은 이거 계획 만들고 지금 안식년 가셨는데 내년부터 이제 좀 본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되면 내년부터 아마 올해 말 이제 내년 사업 해야 되니까 어, 경기도 내에서 에너지 협동조합 만들자란 얘기가 막돌 거예요. 돌겠죠. 그죠? 그럼 거기 이제 출자하시고 참여하시고 이게 그냥 본인이 이제 아직까지 학령기의 자녀가 있으신 분은 우리 학교 옥상에 어, 만들자. 에너지 협동조합. 학부모들하고 애들도 출자시키고. 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학교 자체를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하는 학교로 만들어 보자. 이런 목표 하. 되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웃음> 네 <웃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기도 에너지 비전은 그냥 비전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옆 동네 안산도 계획 수준에선 되게 좋대요. 뭐 근데 뭐, 사실은 여기 시아오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아오 얘기는 시행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제가 요거는 안까지만 보고 이게 아직 안이 안 떨어진 걸로 봐서, 아직 조례 통과를 못해이게그 의회 통과를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안산시도 이런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국내에서 뭐, 여러 에너지 전환 계획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제주도도 그렇고, 뭐, 그, 경기도도 지금 무슨 섬, 아, 태안반, 태안, 이게 충남이구나. 충남에도 무슨 섬 하나를 아예 이제 에너지 자립섬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좀 진행되기,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도 되게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정책을 비판하려고 니네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하고 있고 잘 되기 위해서 좀 나도 할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아직까지 에너지가 좀 남아서 조금 더갈 건데요. <laughs>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그, 이, 사실 생활 속에서 해봄직한 얘기들을 박경화 선배가 되게 잘해준 거예요. 지구인의 도시사용법에서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살수 있는 스무 가지 방법과 관련된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자체 되게 아, 그 박경화 선배가 점점 워낙, 워낙 그 작,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녹색 녹색연합이라는 우리나라 사대 환경단체 중에 한 군데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고 특히나 이제 녹색연합에서 내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거 편집장을 되게 오래 하셨어요 기자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제가 필력이 필력이, 필력이 대단히 좋은 제가 좋아하는 언니한데 이 경, 여기 박경아 선배 선생님 같은 경우가 썼던 책 중에 유명한 게 고릴라는 휴대폰을 싫어해 그 책이 최근 중국에서도 번역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중국 인쇄가 더 많대요. <laughs>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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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책을 내려면 중국에서 먹히는 책을 내라. 이 한국 인구 많이 해봤자 5천만이잖아요. 그죠? 5천만 중에서 이책뭐천 명이나 읽겠어요. 근데 뭐. 중국은 뭐 못해도 이만명 이상씩 읽으니까 이게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먹히는 책을 좀 써야겠다 <laughs> 생각을 아 그래서 경환이가 요새 아주 해피합니다. <laughs> 어예 이~ 저희 박경화 선생의 도시의 생태적으로 살기 책에서 맨 처음에 다루고 있는 게 플라스틱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 이 선배가 얘기하는 지점들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며칠 전에 저는 이제 그 여성환경 연대라는 곳에서도 또 회원이기도 하고 거기서 뉴스레터 많이 봤는데 요새 화장품에 섞여 있는 플라스틱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어 어, 필러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그그 그 마사지용 이그 알갱이 있는 거. 알갱이들이 다 플라스틱이었다네요. 미백 지역에 들어 있는 알갱이도 다 플라스틱인 것이고. 어, 치약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어? 갈데 없죠. 가장 낮은 곳 바다로 다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에는 이제 어떤 일이 펼 쳐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그냥 채널 졸리다 보니까 그 개그맨 이국주가 진짜 좋은 방법을 알려주대요 아이 그 스크럽 만들려면 스크럽 뭐뭐뭐 뭐, 뭐, 뭐 만드세요 원래 괜히 만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흑설탕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래된 오래된 화장품 그죠 흑설탕 섞어서 그냥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스크럽 제품이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그죠 몸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음~ 이렇게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냐 이 얘기입니다. 이, 이거 플라스틱 뭔지 아시죠? 우리가 마트 가면 저도 우리 남편하고 잘 사먹는 <laughs> 캔맥주 여섯 개 <6개> 팩, <laughs> 음료수 여섯 개 팩. 그건데, 네. 아, 그러니까 저거를, 저, 저 거북이 크는 동안 도대체 저거를 몇년 동안 저러고 살았겠어요? 그죠? 저 거북이. 아, 참. 저 좁은 골목에 들어 저, 저 좁은 그 구멍에 들어갈 땐 정말 작은 개체였을 텐데 제가 저렇게 클 때까지 저 플라스틱을 안고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분해되지 않는 그다음에 사실은 자, 자연 상태에서 없었던 거니까 자연 상태 자연의 방식으로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밑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얘네가 이제 뭉쳐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곳곳에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고요 뭐~ 인터뷰 여기 보면은 제가 요거는 그~ 사실 뭐 사실 제가 그~ 저기에 그~ 에너지 전환 도시 막 써놨죠 그죠 몇 군데 근데 뭐 사실 그게 한 4, 5년 전 자료이기도 하고, 뭐, 너네나라 잘하는 거, 뭐, 오스트리아, 뭐, 뭐 귀생그런데 뭐 잘하면 뭐, 배 아프죠, 뭐. 어쩌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울하잖아요, 그죠? 내제 응. 동생이 스위스, 그, 오스트리아 귀생 바로 옆에 스위스에서 요리사로 살고 있는데, 우와, 이거 아니에요. 예, 제 동생이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직업병. 어그 셰프들 진짜 몸이 좋긴 좋아야겠더라고 그 얘도 허리가 나가가지고 이게 계속 네, 한국에서 이제 두달 동안 침 맞다 들어갔어요. <laughs> 그렇기도 하고 어 되게 고소득이긴 한데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 살기가 너무 힘 그니까 러 워낙 물가가 높으니까 제가 작년에 엄마 모시고 한번 갔다 왔거든요. 마을버스처럼 생긴 걸 타고서 15분 달렸는데 마을버스비가 만 원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laughs> 그러니까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희 동생, 이제, 그, 국경도시여가지고, 스위스 하이든이라는 데 사는데, 거기서 40분 운전해가지고, 오스트리아 가서 장봐 오더라고요. <laughs> 뭐, 그렇게. 어쨌든, 그, 또, 딱 좋진 않아요. 저도 이제, 우리, 우리 동생이 작년에 갔다 왔을 땐 그냥, 아, 부럽고,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뭐, 우리 조카들이라도 저렇게 살아서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왔는데, 올해는 또 들어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나 이 외국인, 외국인으로서 이, 이 식당에 이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아, 아, 아프다 누나야. 막 이러면서 막 한참 고생을 하다가 고참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얘기가 있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스트리아 귀신생뭐 이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도시들 많아요. 또 독일의 몇몇 도시들 가면 에너지 어 자립하겠다. 특히나 이제 후쿠시마 이후로 후쿠시마 이후로 이제 야 우리는 진짜 이제 원전은 안 할래. 야 원전에서 우리나라 원전하지. 원전에서 오늘 전기 자체 우리 안 쓸래. 우리 에너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만 가지고 지역에서 살자. 이런 게 되는데 사실 그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럽 유럽이니까 되는 것 중에 여러,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유럽은 사실은 몇몇 곳을 대, 제외하고는 대도시가 특히나 독일에 그렇게 큰 대도시들이 뭐, 베를린 뭐이 정도 제외하고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네. 되게 분산해서 잘 살아요 사람들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뭉쳐서 살아 살, 살고 있지 않고. 근데 그러려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서 살아도 먹고 살수 있는 기본적인 그 지역화된 경제 시스템이 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를 우리가 갖다 붙일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여기 동영상이 좀 있는데 이거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어 보얀슬라 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뭐 2014년에 유스 앱에서 주는 환경 영상뭐 이런 것도 봤고요 그때 받을 때가 열아홉 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물한 살인 거죠. 근이 친구가 그거 그 가끔 뭐 어디 뭐그 허핑턴 포스트에서도 최근에 무슨 영상이 뜬것 같기도 하고 제가 무슨 그 발명을 하나 했죠. 그그 그 바다에 있는 이제 쓰레기들을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이렇게 밑에서 이제 막 이렇게 물을 만들어 내 가지고 이렇게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이렇게 주워 담으는, 어, 이렇게 모아내는 이게 특수한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어, 그래서 오션 클린업이라고, 어, 우리로 치면 일종의 에너지, 아, 에너지는 환경 기업을 만들었어요. 환경 기업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음, 제가 이거 그 말씀드려보려고 어젯밤에 막 동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얘네도 아직 스타트업이에요. 그러니까 요 오션 클린업이 아이디어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 자체는 뭐냐면 이 V자로 이렇게 망을 만들고 그물망을 이렇게 이렇게 쳐 놓고서 그 그물망 안으로 이제 그이 밑에 이제 특수하게 이제 계속해서 이 터빈을 돌려 가지고 이 공중에 이제 아 바닷 속에 이제 부유하고 있는 플라스틱들을 위로 띄어 가지고 이렇게 물 방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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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모아서 그러면 이제 애들을 이렇게 모아서 압축해서 육지로 건져내. 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게 수영장과 같은 실험실 환경에서는 효과가 있고 바닷가로 떠밀려 와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으는 데까지 효과를 봤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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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사이즈만한 쓰레기 섬 이런 거에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정도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사실 이제 원리는 그거잖아요. 그물망, V자로 그물망을 치고, 아래서 터빈을 돌리고, 저쪽에서 배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제 물결을 만들어내서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게 뭐 기존의 어떤 해류의 흐름이랄지, 물고기의 서식처랄지, 이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규모가 커지면.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조금만 실험을 하고 있다가 어 오션 클린업이 이게 되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펀드를 받는 뭐뭐 뭐 구글에 팔린뭐 알파 알파고 만든 회사 뭐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응?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이게 국제 글로벌 스타트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세계 각지에서 어 펀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 이제 바닷가로 알아서 흘러오는 쓰레기를 모으는 거 말고 바닷가에 직접 나가서 이 오션 클린업의 기계를 구동해 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일본이 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바닷가 앞에서 한번 실험을 해 보는 걸로. 응. 이게 오션 차원에서 될지 안 될지는 아마 올해 말 가봐야지 될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 국제적으로, 사실 이게 이게 아이디어 16살, 18살 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 18살 때 얘기했는데, 대학도 안 가고 오션 클린업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글로벌 CEO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이 젊은 친구가 감당하기에 이게 이두 어깨가 그 정도로 튼튼할지 혹은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 실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말이 됐을 때, 아, 제 쌀, 슬라스 쟤는 글로벌 사기꾼이었다.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바닷가 수준이 아니라 오션에서 정말 이게 클린업이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어쨌든 주목해 보긴 봐야 되는데, 이 바닷가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어쨌든 그 국제사회에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해준 거죠. 저 친구가.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그게 어. 그래서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 <laughs> 플라스틱에 대한 오해도 우리 우리나라는 플라스틱하고 비닐 비닐 구별하시죠. 근데 비닐도 플라스틱이에요. <laughs> 그죠? 응그 외국 나가서 혹시나 이제 마트를 가셨는데 비닐 백 달라고 하면은 못 알아먹어요. <laughs> 다 플라스틱 백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 사실 우리가 주 정말 이렇게 우리 그냥 마트에서 그냥 쉽게 쓰는 비닐봉지 아 정말 이게 얘도 되게 너무 그냥. 딱 봐도 즉자적으로 아이 플라스틱 진짜 위험하구나 이런 게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속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물질도 되게 위험하고 비닐봉지들 있잖아요. 얘들이 바닷가에서 둥둥 떠다니면 어 얘네가 해파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들이 그걸 먹어 댄다는 거예요. 어얘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하얀색 비닐봉지가 바닷가에서 부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걔네가 어 걔네가. 인 거예요. 해파리처럼 진짜 이거 나중에 혹시 이거 오션 클린업이라고 유튜브에서 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같은 게 나오는데 얘얘 얘 인터뷰하는 거 나오면 진짜 바닷가에서 흰봉공지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어야 어, 저건 진짜 해파리구나. 이게 막 보이더라고요. 어, 해파리처럼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좀할 얘기가 있고요. 아, 사실은 제가 이거, 이거, 이거 얘기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이, 이렇게 얼룩이 덜룩이가 될 정도로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당진에서 그 미세먼지 농도, 심각, 어 대구는 미세먼지, 경보가 나온 거죠? 그죠? 베이징 수준이었던 거죠? 지난 토요일. 밖에 나가면 안 됐던 거예요. 음. 일요일 날좀 맑아 보였죠? 그, 어, 근데 일요일 날도 미세먼지 농도는 동일했대요. 안개가 없어서 좀 깨끗해 보였는데, 응, 응, 응.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에 눈으로 깨끗하다고 미세먼지가 없는 거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은 워낙 요새 많이 얘기하고 또 원전은 진짜 위험한 것 같으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을 갖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원전은 위험하니까 안 하는 게 맞겠다 더 이상은 원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네, 많아지고 있는데, 어, 우리가 또 화력은 또 얼만큼 하는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는 원전보다 우리나라 화력 비중이 훨씬 더 많은 나라거든요. 많은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화력 발전소도 사실은 이렇게 대전력 체계로 들어가면 언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가까운 데 진짜 많습니다. 뭐 이렇게 태안. 여 요, 여기 영흥도도 있죠, 그죠? 이 수도권에서부터 이쪽 바닷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LNG, 영흥, 그러니까 영흥이 영웅, 엄청 커요. 5080이고, 태안이 4,000, 당진이 4,000, 보령이 4,000, 하동이 4,000, 뭐 이렇습니다. 뭐 이쪽 뭐 3,000포에도 뭐 3,200,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화력발전소가, 어 기수로, 이렇게 기둥으로 치면은, 53기가 있다 그래요. 5 3기 있다 그러는데, 어 근데 당진 요새는 그러니까 무슨 꼼수를 쓰냐면요 제가 당진 화력에 얘기 들었는데 당진 화력이 사천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여기가 어. 동일 전력 설비를 동일하게 확장을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냈다가 그건 주민 동의도 너무 많이 거, 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천 메가와트씩 하는 게네 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굴뚝이 이렇게 발전소 있고 굴뚝 발전소 있고 굴뚝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어두 기까지도 세웠어요 근데 두 기를 더 세우는 거를 두고서 막 이렇게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하고 이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이제 충발현에서도 허가를 내내 만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한 개만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개면 뭐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뭐 지어 뭐 그냥 허가를 해줬는데 어그 안에 용량이 2천짜리를 지어버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기수는 기수는 이제 하나가 늘어났는데 전력 설비는 동일하게 이제 두 배가 되는 뭐 이런 꼼수들이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사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2030년까지 더 지어져야 되는 원전, 그 화력발전소들이거든요. 이 사실 그냥 다음 지도 캡처해온 건데요. 시야도 사실 가깝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영흥도 여기 있잖아요. 그 이제 화력발전소가. 딱 여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 어딨나. LNG 가스창고가 그러니까 여기 평택. 평택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평택 여기에 이제 LNG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태안은 이쪽에 있는데 당진 화력이 딱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이 제가 사실은 지도를 뭐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원래는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도는, 경기도까지는 수도권 대기질 관리와 관련된 특별 법이 있어요. 특별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형, 어, 고, 고형 에너지원을 못 써요. 그러니까 가스만 쓰는 거예요. LNG. LNG 태워요. LNG 태우는데요. 별로 안 멀잖아요. 당진, 태안, 보령, 여긴 다 석탄인 거예요. 음.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천안 사람들, 충남 사람들한테 좀 미안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도권 사람들이 충남 사람들한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거고 혹시 이거 아 그다음에 또한 가지 제가 다음 지도에서 이게 이게 이거 있잖아요, 로드맵 있잖아요, 로드맵 그 요새는 이제 그내비워낙 발달했으니까 이제 로드맵 볼수 있게 돼 있잖아요. 발전소 부분을 다 가려놨어요. <laughs> 발전소 이렇게 보려고 예, 그 제가 갔다 왔던 당진 화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다 이렇게 그 로드맵에 안 잡히더라고요. 로드맵에 안 잡히고 외목마을 유명하죠. 얘기 들어보시면 뭘로 유명해요, 외목마을 그죠. 그러니까 외목마을딱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넓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육지보다 이 바다로 그냥 이렇게 수평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뜨고 이쪽으로는 해가 지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외목 마을이딱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외목 마을을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당진화력 4천기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당진시장이 계속해서 추가 화력 발전소의 증서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어 임기 끝나기 3개월 전에 꽝꽝 도장을 찍어 주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와서 외목항에서 보이는 곳에 4200짜리 화력발전소가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음. 그 외목 마을 볼수 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진짜 요 요거까지만 그냥 하나 볼게요. 제가 아, 이 아, 안 나오네. 여기서 제가 지금 원래 제가 원래 여기 링크로 지도를 걸어 놨는데 어 여기 있잖아요. 외목마을을 한번 다음 지도에서 보세요. 그래서 주묘을 이렇게 쭉 해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그 성문면 교, 교로리, 교로리, 교로일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765송전찹이 제일 먼저 섰던 데거든요. 응. 응. 그러니까 이제 밀양에 있는 할머니들이 이제 765 세우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그 그 오랫동안 싸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765 송전탑이 당진에서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765가 들어온다는데 이 765가 뭔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냥 전봇대가 조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765가 이게 아파트 80층, 그 32층, 이렇게, 이게 얘가 이제 높이가 이제, 어, 80에서 120m 까지 가거든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는. 음. 그, 그러니까 진짜, 논에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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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로리라고, 사실 사람이 주민이 이렇게 많이 사는 마을도 아닌데, 당진 화력에서 오는 이고 전력을, 맨 처음에 생산을 해서 765 높은 볼트를 이렇게 확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나가는데, 765 송전탑이 서 있고, 교로리에만, 어, 송전탑이 56기? 예. 네. 한 마을에만, 예, 네, 당진. 당진 전체에 송전탑이 뭐, 300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이게, 이게 이슈인데, 여기에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고, 여기도 석탄화력이 하나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성문방조제 여기에는 GSEPS라고 해서, 여기서는 GS에서 는 LNG가스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여기 이제 평택에 있는 LNG 가스항에서 이제 지하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되게 전자동이고 LNG인 거죠. 나름 이제 민간 발전 사업자가, 어, 민간 발전 사업자가 여기 이 사업에 뛰어든 건데, 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그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요새 석유값 석탄값이 엄청 싼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다 아니다. 뭐 미국이 뭐 이렇게 중동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자국 내에 있는 뭐 샌드 오일 막 긁어내고 이래서 미국이 지금 순 수출국이 됐잖아요. 예전 미국 자체가 원래 원유국이기도 아니면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수입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새 미국이 전 세계 의 유가를 석유를 막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가격이 전체적으로 막 따, 따, 그 다운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실물에서 우리나라는 뭐 기름값이 안 내리니까 이게 무슨 전 세계 유가가 진짜 싸졌냐?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적으로 뭐냐면 이게 좀 느끼는 사람들은 어디서 느끼냐면 하 해외 많이 나간 사람이 요새 되게 해피해요. 유류 활종료가 하나도 안 붙거든요. 그게 한 10만 원넘거든요 대부분 10, 13만 원 정도, 뭐몇년 전까지 18만 원, 18만 원 정도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 사면은 티켓값 플러스 유류할증료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있었는데 그게 확 떨어져가지고 요새 비행기 값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싼 느낌이 좀 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석유 값이 떨어니까 지 석탄 값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석탄 값 떨어지는 건 전체적으로 또 중국 경기가 좀 죽어서 그래요. 중국이 경제가 막 이렇게 8% 계속 찍으면서 전 세계 공장이었던 시기에는 계속 자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자원 생산량들을 각국이 다 늘려놨는데 중국 경제가 뭐 말로는 계속 7% 가겠다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렇게 지금 증설해놨던 석유, 석탄, 석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 세계 원유값, 석탄값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석탄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LPG들, LNG, LNG 가스는 자기 용량만큼 생산을 안 해요. 더 적게 해요. 비싸니까. 싼 석탄을 점점 더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은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 경기도 이남에서만 되잖아요. 충남 이하에서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석탄 화력을 하나를 더 지어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를 보내느라고 765가 있는데, 여기 하나 더 들어오면. 송전탑을 더 꽂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허락이 나면서 송전탑을 100개를 더 짓겠다라는 계획이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당진 사람들이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죠. 당진도 사실은 요번에 선거에서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더 민주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건 중앙정부가 결정할 게 아니다. 지역에게 결정할 권한을 줘야 된다. 지역 일꾼을 뽑아놨으니까 지역에서 송전탑 문제를 지역의 민의를 반영을 해서 가서 얘기하라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꿔내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당진에서 이번에 선거가 바뀐 건그 이유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송전탑 때문에 당진 사람들 깜짝 놀, 될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충청도 사람들얘기해 아우 뭐 더민주 후보가 비리비리했다는 거예요. 비리비리했는데도 확 이겨버린 거죠. 네. 미량은 조금 못 바꾸지만. <laughs>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미 765가 이렇게 막 논밭을 막 이렇게 논에 이렇게 둑둑둑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게 그렇더라고요. 화력발전소는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지도상에서, 로드맵에서. 음, 송두탑은 못 지워요. <laughs> 송두탑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이게 정말 끓는 점인 것 같아요. 비등점인 것 같아요. 이제. 인제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정말 예전에야 이제 송주법이라든가 뭐 전원 개발 촉진법 이렇게 되면 무조건 국가 계획이니까 국가에서 결정하면 뭐 그냥 짓는 거잖아요. 그죠? 짓는 거고 이제 수용 당하고 그냥 보상 뭐 그냥 공시지가로 받고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그런 세대, 시대가 아닌 게 곳곳에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 사실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그나마 있는 놈들이 뭐 이렇게 좀 잘해서 좀더 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난 8년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왔다라면 이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뭐 대기업 돈 벌어도 대기업 퍼포먼스는 뭐뭐 뭐 계속 뭐 계속 몇년몇년 몇년 동안 이렇게 더 좋아지고 있지만 나라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저는 방법은 국가 차원의 경제, 그 사람, 그들은 이미 글로벌 경제, 국가 차원도 아니에요. 삼성이든 현대든 LG든 이 기업들의 수익에 이미 60% 이상은 해외에서 벌어요. 그 해외에서 버는 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글로벌 삼성의 본사는 계속 강남에 있겠지만 동남아시에 투자하는 삼성 또는 한국에서 가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삼성 법인에서 가거든요. 그럼 그 돈은 다시 싱가폴로 가는 거지 한국으로 안 와요. 법인세도 한가이안된다고요 이런 상태라면 방법은 뭐냐? 지역에서 또 그들은 이미 또 글로벌 행위장이니까 글로벌하게 또 놀라 그래요. 글로벌하게 논건 그냥 글로벌하게 놀게 두고 대신 그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특혜를 몰아줄 이유는 없다. 그런 비용들은 지역에서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푸드 하는데 지역에서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만큼의 일자리도 생기고 그만큼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되고 이런 흐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 어 지금 현재 이제 지방이 당면한 정말 과제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협조해야 돼요 또 중앙정부 뜯어게 또 지방정부가 그냥 납두면 지방정부가 경제는 지역화되 운영의 방식은 기존의 중앙정부랑 하는 거랑 똑같이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좀더 가깝게 이런 강의도, 생각해보니까, 어, 시흥 에코센터 잘 만들어놨으니까 시흥 에코센터에서도 해야 되지만 시청에서도 계속 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막, 시장님, 여기 있는 말좀 들어 하세요! 이러면서 여기서 계속 떠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 있는 당진은 언제 기회 되면, 어, 정말 이게 그냥 다리잖아요. 여기 이제 행담도 있고 여기 그냥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당진이잖아요. 그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음모론이긴 한데요. 여기 있는 전력을, 여기에 이제 신규 화력발전소를 만들면 얘가 송전탑을 지어서 얘는 일로는 안 가요. 어디로 가냐? 여기 일로 가거든요. 쭉 가면 뭐가 있게요? 천안 당정에 <laughs> 삼성 반도체 공장이 크게 있답니다.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기업 사실 중요해요. 삼성 망하면 사실은 당장 한국 망할 수 있죠. 저도 그거 동의하거든요. 삼성 망해라. 이게 아니라. 근데 그런 기업이, 사실 그냥 에너지원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기업이 에너지 가격을 제 값을 내겠다라고 해서 그냥 여기 있는 탕자, 여기, 여기, 여기 성문 방조대 앞에 있는, 어, GSEPS에서 전기 사면 돼요. GSEPS 전기 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화력이 더 싸니까. 화력 발전소 지어서 화력을 연결시켜서 전기 값을 좀 싸게. 유지를 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논리가. 응. 이런 면에서 되게 불합리가 정말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우리가 알게 되고 이렇게 바로잡겠다고 그 바로 잡는 것이 맞겠다라는 얘기들을 막 웅성웅성웅성하게 되면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조금씩 이제 그큰 틀에서의 경제를 지역으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뭐 그다음에 뭐 이거는 환경 얘긴데 아 이건 뭐뭐 뭐 워낙 잘하시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여기 그냥 배우 배우는 게 좋아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게 공부가 그냥 저는 그냥 저는 그 저는 저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한번 찔러주는 사람, 자극주는 분들, 자극주는 역할이 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공부는 자기가 아는 걸 가르쳐야지 정말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향후에도 이렇게 여기 계신 언니들이 다 이렇게 공부 모임 다 만들어서 여기서도 좋고, 밖에도 나가시고, 시흥 에코센터도 이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그래서 시흥 에코센터 나중에 자원 활동으로 <laughs> 많이 참여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또 자주 오고요. 네. 네. 앞으로도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감사합니다.